우리 마이크 테스트, 우리 아프리카 우리 코트 형 팬분들 이렇게 키팅.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전자는 끄겠습니다. 오늘 전자는 끄고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잡초 드린다고요? 잡음이 있다. 아, 저 실장님 잡음이 있답니다. 노이즈가. 네, 기다리세요.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반갑습니다, 형님들. 아, 일단 오늘 또 나를 잘못 잡은 게 오늘 뭐 또 축구 또 A매치가 있어가지고 예, 또 축구도 있고 그리고 뭐 놀 대회도 있어가지고 예, 냉장고 소리가 좀 난다고 또 코트도 아, 예. 또 코트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원래 또 됐습니까? 기억난다고? 저기 냉장고를 꺼버리죠? 네. 아닙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됐을 거예요, 아마. 노이즈가 껐어요. 내년 껐어요. 아이, 거지 같은 경. 네, 일단 냉장고 빠른 시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귀뚜라미가 냉장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뚜라미가 좀 더워가지고 냉장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일단은 뭐 어서 오시고 오랜만에 제가 일단 또 보라를 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또 여행도 다녀오고 쉬느라고 네, 조금 컨텐츠를 또 이렇게 좀 저희가 어설프지만 저희 또 탁실장이랑 저랑 짜봤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저랑 또 이 친구는 제가 예전 아프리카 예전 약발방 시절부터 피부가 그냥 밀가루처럼 허해가지고 조명 켜가지고 학구방에서 방송할 때부터 제가 이 친구를 좋아했거든요. 내가 근데 이 친구랑 합방할 줄 몰랐어요. 예, 그게 벌써 한 7, 8년 전. 예, 콧방이 출신이고 예전에 약발방으로 24시간 녹방 돌리면서 예전에 코트가 그 마이크를 판 적 있어요. 뭐였지 그게? 마이크 코트천인가? 티천인가 해가지고 마이크 팔 때부터 이 선팔이 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조금 알았었고 또 많이 좋아했죠. 하여튼 또 개인 방송에서는 또 이 친구를 또 개인 능력은 따라할 자가 없지 않을까. 예, 그리고 사실상 또 뭐 드리면 드리 MC 더군다나 또 노래를 사실상 거의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행위예술까지. 그리고 사실상 물론 아프리카판에서 엔터테인먼트 출신들이 많은데 코트는 그래도 사실상 거의 뭐 YG에서 뭐 거의 뭐 물론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왔지만 예, 인천 또 성주 출신으로서 YG까지 또 JYP인가요? 하여튼 JYP에서 예, 연습생까지 또 생활하다 온 친구라서 아주 또 끼가 넘칩니다. 죄송합니다, JYP. 예,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아, 현석이 형 죄송하고요. 그래가지고 아, 위장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코트랑 방송하는 데인 게 좀 신나고 설레고 그리고 처음 왔을 때부터 또 뭔가 구피주도 하는 또 예, 그 몸으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보고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코트가 또 하여튼 뭐 잘나가는 친구인데 또 불러주니까 또 와주고 예, 또 제가 또 한번 또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 오늘 유튜브 방송 없으니까 아프리카로 또 대체해 주시고요. 이거는 또 편집본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쨌든 우리 또 노래하는 코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트씨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형님. 아니 뭐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형님. 예? YG요? YG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YG가 아니었습니까? 예, JYP였습니다. 아, JYP. 예, 내가 예, 그 예. 영상을 봤어요. 그때 진짜 피부하얗고 예. 말라가지고 노래를 막 하는 거를 아. 와. 사실 옛날부터 그 마이크 발 때부터 내가 팬이었거든요. 아, 저도 형님이 방송에서 그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코빡 출신이다. 네. 그 잠깐 이렇게 하고 간 거 그 클립을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형님. 진짜로. 네. 그때 마이크 좀 많이 팔렸습니까? 마이크 제가 이게 장사를 하긴 했었는데 장사 바지였어요. 아. 저는 원래 심장이 이렇게 간이 조금 해갖고 뭐 이렇게 사업하자 그러면은 뭔가 괜히 망하면은. 아.
내 잘못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항상 바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수장도 지금 철구 PC방 바지 아니에요? 바지 바지예요. 예, BJ는 바지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괜히 예. 사업하고 왔다가 괜히 돈 태워서 돈 까먹어요. 아 출산. 아, 이제 원래 강남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합방하러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여기 좀 강북 쪽이잖아요, 형님. 그치? 여기 쪽인데. 종로 쪽이죠? 아, 종로 쪽인데 와, 진짜 스튜디오가 진짜 대박입니다. 아, 진짜. 진짜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지고 뭐 BJ들이 하도 얘기 많이 했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말 와, 너무 좋아 가지고 와, 형 진짜 돈 많이 버셨구나. 많이 버셨구나. 와, 그래 가지고 아니, 예, 예. 예전에 코트가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모은 걸로 알고 있거든. 저는 근데 뭐 재테크를 안 해 가지고 아, 그냥 보통 예, 예 그냥 돈은 내가 깔고 있어야 이제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깔고 있어요. 아직도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예. 아 진짜? 뭐 투자를 못하겠어요. 와 은행에. 예. BJ들 중에서 뭐 사업해가지고 망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잘된 사람이 없죠? 네. 잘된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BJ들 중에서 그 사업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좀 잘나갔던 사람이 이제 신발? 원래 소니. 아, 예. 아,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딱 망한 거 보고 나서 제가 아 BJ들은 방송만 해야겠다. 에, 방송만 해야겠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나갔었어. 왜냐면은 그때 저 누구였지? 아, 모델을 아이유 썼었고 클레이 모리츠 그 아이유도 배우 썼었고 메뉴에다가도 광고 걸고 막 했었는데 지금 신발 가격이 한 뭐 1,200원? 1,300원 이렇게 예, 다리로 팔고 하나 더 주고 뭐 미나리 사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 그 정도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아. 아 오늘 여러분들 그 저 뭐야 형님이 이렇게 또 컨텐츠 짜주셔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네.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캠이라서 예. 왜냐면 서로는 서로 알고 있었지만은 합방은 단둘이선 처음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 아니, 저는 형님이랑 편할 것 같았어요. 뭔가 촉이 오더라고. 형님이랑 저번에 그 원래 저희가 그 어몽어스 네, 어몽어스 때 형님이랑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냥 좋더라고 형님. 그리고 편하네. 예. 만식이한테 한마디 해줘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저도 욕 존나 먹었거든요. 그치, 아, 어몽어스 있었을 때 끝나고 봤어요. 찜텐 나와가지고 어. 그랬었는데 아 형님은 그래도 제가 또 코트는 좀 약간 여린 거 알아요. 방송에서 센 척 하지만 좀 여리거든요 얘가. 아, 정도 저 사람 여려요. 물도 많아. 눈 항상 촉촉해 얘가. 네 진짜로. 네. 보니까 어제도 좀 빵중했더만. 어제도 빵중해가지고 어, 되게 빨리 그 다시 보기 지웠는데 어, 이거 풍선 안 터진다고 애기처럼 아니, 알고 남는 있었구나. 게 없다. 아. 뺑이는 까는데 그죠? 제가 좀 민심이 원래 안 좋았을 때보다 더 풍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제가 좀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오지 열심히 예. 남들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 예 그리고 어제 그리고 하여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이제 뭐였냐면 이제 그 보성이 팬분들이 이제 제 방송에 이제 가끔씩 넘어오시고 또 이렇게 풍선도 쏴주시는데 아 확실히 콧박이보다 낫다. 뭐 이런 거 우리 팬들 뭔가 이렇게 좀 후려치고. 예, 그 탑이지 팬들을 좀 약간 좀 올려치는 아니, 미꾸라지 소문 뿌렸네. 그래서 이제 고정 팬들은 약간 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어제 좀 속으로 좀 속 시원하긴 했거든요. 예. 아니 진짜로 이제는 좀 뭔가 마음을 다시 잡고 다 잡고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야 또 예 볕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집이 청라 아닙니까? 예. 저도 청라에 좋아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 용. 네, 여기 비글즈. 저희 집에서 딱 3층 밑이에요. 아 같은 층이에요? 예, 엊그저께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오! 예, 그래서 누구랑 있었습니까 그 친구? 저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들어와요. 어? 보니까 용느님이에요. 그래서 와, 어우 반갑다고 이렇게 같은 그래도 동네 주민이니까 어디 갔다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뭐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유도제 타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면유도제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면 나가요. 자살하기 직전이야. 아니 그게 방송은 잘 때도 약간 그 사람은 어깨에 지금 네. 한강단 귀신들이 놀라타 있어요. 항상 무거워요. 아니 뭐 주식이 뭐 들어갔다 하면 바로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한 게 뭐냐면은 용루도 원래 철구 옆에 있었잖아요. 예. 항상 거의 뭐 족구의 거만입니까 지금. 그죠. 현이고 거긴 과거인데 예. 용루도 지금 이제 철구랑 방송 안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어제 삐진 것처럼 이게 안 돼요. 아니 주식이라도 좀 재미를 보고 그러면은 네. 좋을 텐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 철구랑 합방을 안 용루는 아예 보라를 안 합니다. 아예. 아 많이 못 보시구나 지금. 네, 그때도 뭐 오히려 마이너스인가요 형님? 지금은 그냥 거의 힘은 들고 폼은 유지해야 되는데 돈 박는 수준. 용두님 방송 진짜 오래 했는데 형님. 어, 엄청 오래 했지. 엄청 저보다도 오래 하셨던 것 같고 옛날에도 남캠으로서 이렇게 좀 많이 했었어요 형님. 옛날 그래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막 걔도 예. 뭐 첫 파리도 했고. 그러니까 그 주식 들어가는 시드머니가 이제 남캠 해가지고 번 돈인데
인기를 얻어서 좋긴 할 텐데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현찰을 주고 시청자를 사는 수준이 지금. 야, 지금 돈 주고 차라리 그냥 봇을 사는 겁니다. 시청자 봇을. 그니까 영준님 그래도 보라 쪽 하면 좀 좋긴 할 텐데 더 활기가 또 이렇게 살아나긴 할 텐데. 아 형님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뭐 형님 근데 보라를 잘 안 하시지 않나요? 잘 저희가 제가 짜가지고 안 합니다. 아. 네, 네, 제가 조금 뭐 불려다니는 수준 많이 불려다니잖아요. 예. 저도 그냥 뭐 개같이 누가 부르면 내 발로 뛰어가는 수준이고 가서 그냥 양념이나 치고 봉준이 위안터에서 가서 양념이나 치고 오분대기죠. 오분대기죠. 새벽에 이건 아침에 이건 가야 됩니다. 아. 철구가 부르면 새벽에도 가. 저는 어저께 저 슈방이었는데 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넘어갔어요. 뭐 거절은 안 되지. 전 뭔가 거절하면은 이게 뭔가 좀 나중에 내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뭔가 위태위태하고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금 시청자 수가 힘이고 또 그게 또 저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유, 엄청 권력이니까. 예, 권력자 앞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 세상이 보시다기 때문에 예. 이거는 눈을 깔아야 돼 아무리 초코트라도. 아 그래도 형님 제가 봤을 때는 무엔터에서 형님이 그래도 2인자 아닙니까 형님? 아 요즘 빠르지 힘듭니다. 네, 왜 힘들어요 형님? 네, 아니면 요즘에 애들이 뭐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형님. 왕땀가? 아! 왜냐면 내가 솔직히 여러분 요즘 무엔터 방송 많이 나가요 형님. 그래가지고 봉 쪽이다 뭐다 이런 얘기 존나 많이 나오는데 항상 보면 형님이 안 계시고 최군이랑 봉준이만 둘이서 이렇게 막 컨텐츠 짜고 뭐하고 하는데 안 불러요. 형님 왜 뭐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없는데 좀 알았다. 내가 봤을 때 회의할 때 형님이 이상한 얘기했구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좀 있어요. 거의 겹쳐요. 형님 얘기하면 약간 좀 갑분싸대고 약간 그럴 것 같아. 원래 분위기를 얘기하면은 항상 네. 그거 했었어 이런 식이니까. 그거 했어. 뭘 또 해 이런 식이니까. 약간 그럴 것 같아. 무엔터에서 이제 컨텐츠 회의를 한다. 형님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봉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좋지. 어 그래. 아 왜 해야지 이러니까. 형님 무조건 예스맨이잖아 형님. 맞아. 아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아 근데 이건 좀 약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거의 맞아형 수준이야 형님. 진짜. 맞아. 예. 맞아. 잘하네. 예스맨이야. 그러면은 네가 무엔터로 오고 내가 비교주러 갈게. 트레이드 하자 한 달만. 야 봉준아 철구야 좀 이렇게 계속 쓰자 이거. 한 달만 마 트레이드 하자. 트레이드. 어 좀 가서 맛 좀 보자. 형님 근데 이 비글즈가 쉽지가 않아요 형님 진짜로. 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바로 그냥 또 코트벌이 올라가고 맛만 버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형님. 거기는 예. 조금 잘하면은 막 치켜세워주고 조금만 그죠? 실수하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드리프 전화 형님이 약간 드리퍼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립을 치려면 이제 축구 선수로 따지면 이제 슈팅을 많이 때려야 또 골 결정력이 좋으려면 뭘 해야 될까? 골 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많이 때려봐야 타석이 많이 차야죠. 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10번 딱 때렸는데 5번 들어갔다. 그럼 그날은 저는 정말 식음전폐합니다. 진짜 식욕이 떨어져요. 예,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와, 근데 사실상 아니 우리가 개그맨도 아니고 10번 던져가지고 한 4알만 때려도 잘하는 그죠? 거거든요? 그죠. 어디 말할 때마다 터져.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약간 욕먹을 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잘했던 게 다 부정되는 그런 느낌? 아 그전에 살았던 게? 예. 이거는 좀 재밌지 않았었나? 나의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것보다는 잘못을 좀 더 많이 하니까 사실상 그러면 오늘 코트가 고민이 더 많네요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제가 많죠 사실은. 제가 원래 여기 게스트로 나왔어야 됐는데 그리고 아니, 뭐 얼굴도 저는, 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 얼굴 하얗게 해서 방송할 때는 밝았어 얼굴이. 예. 요즘에는 웃어도 뭐랄까 좀 슬퍼 보이는 약간 새드한 진짜 억태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해요. 근데 뭐 제가 또 이거는 근데 비글자 하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갖고 예. 가야 돼요. 아 솔직히 근데 내가 솔직히 욕바지 안 하면 누가 욕바지 할 거야. 소룡이 이제 뭐 크루 활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 소룡이 욕바지 하면 멘탈 나가죠. 아 남수도 욕 안 먹나 보다. 예 그죠.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드리퍼로서 있지만 그러면서 욕바지까지 같이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형님 진짜로. 그럼 사실상 그러면 그 비글지에서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네. 시청자들한테 다 버리는 일로 다. 맞아요. 남수도 욕 못하고 성태 안 하고. 아 맞습니다. 엊그저께는 이제 좀 다른 멤버들 집에 가가지고 6카운치 갔어요 형님. 네, 6카운치 콘텐츠 하는데 힘들지. 남순이 집 아니면 성태 집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좀 바빠요. 바쁘고 또 힘들다 보니까 얘 멤버들을 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챙기려고 우리 집 가자 했는데 그거 가지고 뒤지게 욕을 먹어가지고 와 나는 애들을 챙기려고 한 건데 욕 먹으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챙겨도 욕을 먹어. 예. 와. 근데
근데 뭐 나중에 뭐 재평가 되지 않을까요? 저의 어떤 그런 나중에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예. 지나면은 예,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다 보면 알 겁니다, 그거는. 아, 근데 형님이랑 이렇게 또 방송하니까 굉장히 편하네. 왜 이렇게 봉 쪽은 편하지? 아, 봉 쪽은 편해. 예. 부담이 없어요. 맞아, 맞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오프닝 슬슬 또 올라와가지고. 네. 오프닝은 그만하고요. 네네네. 예, 일단은 뭐 오늘 또 게스트분들이 초초 미녀, 상큼한 분들. 아. 이제까지 합방을 많이 안 했던 분들 좀 모셨어요. 오늘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약간 그 카피카피한 카피카피 갑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게 게스트분이 좀 제가 다 한 분 빼고 다 모르는 분들인데 근데 뭐 그치. 어떻게 풀릴지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예. 어떻게 살릴지 예. 하여튼 오늘 코트님이 잘해야 돼요. 아 예. 물론 제 컨텐츠지만 잘해야 예.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노빠꾸입니다. 예. 뭐 학구건 뭐 역캠이건 그래도 뭔가 좀 파고들 틈에 딱 보인다. 바로 후벼 팝니다, 여러분들. 상처에 소금 뿌리잖아. 네네, 맞아. 역캠 안 봐잖아. 맞아. 한 명은 오늘 울 거예요. 예, 우는 그림이 나. 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러면은 유튜브 잘 나와요. 그쵸, 그쵸. 하여튼 이게 요즘에는 그게. 예. 그러면은 첫 번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들라라. 네. 일단은. 보금 같은 거 없나요? 아니, 형이 장난한 말이야. 있는데, 왜냐면 그. 식장이 예. 올린다더라고 풀. 아, 풀영상으로 아. 올리잖아. 형님 요즘 근데 좀 저작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NCS를 나중에 좀 드릴게요. 아, 좀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잘하네. 오셨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앉으세요. 미인이시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어떻게 또? 뭐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 아, 저는 이제 방송 시작한 지 17일 차 지붕이 소희라고 합니다. 17일 차요? 네. 그래서 목소리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17일 차요? 네. 와, 완전 애기네. 와. 코트 씨가 몇 년 했죠? 저는 이제 10년 차죠. 제가 2010년에 시작했거든요. 아, 24살 때. 34살이고. 10년 10단 야, 이건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을 넘어서 거의 그냥 예, 뱃속에 있을 때네요. 그렇죠. 진짜. 예. 네. 그럼 지금 나이가 22살이시고 네. 아, 닉네임이 소희님. 지붕 위 소희요. 지붕이 소희. 네. 아! 봤어? 왜 이렇게 실물이 달라요? 아, 저 나 봤었거든. 아, 진짜? 되게 이쁘다. 되게 매력 있다. 그래 가지고 둘이서 술 먹으면서 귀쳐가고 시청자분들 앞에서 나 그만해서 봤는데? 그분이셨구나. 아, 사실상 일반인이시네요. 네. 예. 일반인 딱지 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17일. 네. 정말 풍풍할 때네. 근데 누구 소개로 방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 이제 토마토. 아, 마토가. 마토 친구니까 아무래도. 마토 친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BJ들 간에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진짜 내가 BJ가 하고 싶어 가지고 딱 정말로 여기에다 정말 내가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사실 조금 도와주기가 예, 약간 좀 친구다 누구 친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방송 약간 설렁설렁하는 그런 느낌 발만 살짝 담갔다가 빼는 그런 느낌 그래도 안돼 아니면 말지 하면 또 이제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아, 나도 방송이나 해볼까. BJ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 맞죠. 형님 알죠? 우리는 진짜 죽을 똥을 싸서 기하는데 예전에는 막 앉아가지고 돈 벌고 야 네가 뭐가 힘드냐 막 이러는데 우리 존나 힘들어요. 진짜 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 마토가 좀 이렇게 쉽다고 얘기했나 보네. 저도 되게 그 다른 거 하다가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아, 근데 직업이 노래 쪽인가요? 원래는 실용음악 쪽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게 막 버스킹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버스킹 같은 게. 네. 그래서 공연도 안 되고 해서 뭔가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은비 쪽으로 가시는 거네요? 은비 맞으시죠? 카테고리가. 잡비. 잡비. 네. 은비 사실은 예 정말 은비계 아버지 최군. 저도 사실 은비가 원래 제 근본이었는데 그치. 예 저도 이제 은비 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느꼈어요. 아, 여기는 지옥이다. 아, 진짜.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은비 분들은 좀 약간 좀 선비들이 많아요. 많고 좀 이게 노래를 계속 해야 되는 그 음악 여행 라라라 약간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예, 진짜 좀 사실 좀 본인이 하다가 지금 일단 바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은비분들이랑 그래도 계속 이제 컨텐츠 하면서 은비들을 살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살리기는커녕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정말 깔끔하게 은비분들이랑 좀 뭔가 좀 끊고, 예, 사적으로는 좀 연락하지만 그래도 끊고 이렇게 방송적으로는 사실 좀 안 엮이려고 하는 건 있었죠. 예. 그럼 미래를 보고 그러면 은비보다는 잡비를 하고 싶다는 거군요. 네, 그냥 노래는 이제 약간 가끔씩 보여드리고 네. 게임을 하고 싶긴 했어요. 소희 씨 등장하자마자 제가 너무 은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음지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죽을 맛이다. 네. 지금 은비가 다 안 좋죠? 경제가. 엄청 안 좋죠 형님. 그렇죠. 이게 지금 은비 중에서도 지금 제일 시청자 많은 사람이 77명 거의 이런 수준. 그리고 이제 멜론 그 심장자라고 심장님이 지금 대통령이시니까. 예, 심장님이 은비계 대통령. 근데 그분은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사람 걸 틀어주시니까. 예. 사실상 창현이도 그 유튜브를 버렸어요 거의. 그죠 이제 거리 노래방 형, 그 형이 200만 넘 200만이 넘는데 그 채널 예. 거의 버리다시피 한 거야 지금. 근데 저는 되게 코트님 노래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아, 와 우상이구나. 막 약간 고 이런 거. 아 예전에 노래 불렀던 네. 거. 아. 지금은 안 되잖아 그거는. 아 진짜요? 네, 지금 저도 목이 마탱이가 가지고 그 정도 고음까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마토가 좀 조언 같은 거 안 해주던가요? 원래 BJ들은 지인이 방송 야 나 방송 한번 해볼래 그럼 극구 반대하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 그래. 진짜 하지 말라 그래. 마토 혹시 뒤에서 혹시 뭐 키워줄게 뭐 이렇게 그런 컬렉션 있었나? 아니 이게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약간 이런 그냥 해봐라 그냥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마토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아 여기 역대 봐라 그렇게 친한 건 아닌 것 같아 약간. 언제부터 몇 년지기예요 마토랑?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는 아니고 제가 공연을 했을 때 친구의 친구로 그 친구가 이제 공연을 관람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럼 토마토랑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였는데 토마토가 방송하기 전이랑 방송하고 나서랑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많이 없는데 좀 힘들어하는 건 있어요.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좀 싸가지가 없어서 견제한다거나 네가 해봐라 아니, 되겠냐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거 없었죠. 아, 그래요? 아 그런 건 없고 한결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전에 많이는 안 만났어가지고 별로 안 친하구나. 시작하게 되니까 그냥 마토를 일단 고등학교 때 알았는데 마토가 얘도 뭐 끼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얘도 되는데 나도 못 될까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니 구독자 10만이잖아요. 아 맞죠. 22살에 구독자 10만이면 사실상 그렇죠. 판단 내려거든요. 상황을 안 치면은. 정말 노래를 알리고 싶고 뭔가 내가 노래 활동도 하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노래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좀 저기 하시는 것 같은.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뭐 이제 코로나 풀리면은 BJ 접으시겠나요? 아니 이게 아니 이런 질문은 불편하게 받지 말고 말아 솔직하게. 아니요 저는 계속 할 의향이 있어요. 재밌고 사람들 방송의 매력을 느꼈어요 17일 만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그 친구 방송도 나가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17일 만에 방송의 즐거움을 느낀다? 마토똥을 받아서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통하는 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과 풍맛을 봤구나. 좀 터졌나요? 생일이 또 껴있어. 아, 16일 만에 생일을 챙긴다고요? 와, 이거는 완전히 목적인. 제가 한번 나중에 되면 음영량이 다 튕긴데. 아 완전 엘리트네. 엘리트 코스 밟고 계시네. 아니요. 와 세상에 와. 그럼 다른 BJ분들 방송 모니터링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보면서 뭐 좀 어떤 목표가 생기거나 약간 좀 내 의욕이 좀 생기고 그래요? 다른 BJ 보면서. 아 열심히 해야겠다. 아 열심히 해봐야겠다. 네, 열심히 진짜 해야겠다. 오. 보다 보면 좀 느낀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쵸? BJ들이 진짜 뒤에서는 진짜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그 음악 방송 하시는 분들도 제가 비로그인으로 많이 보는데 네. 실력이 진짜 좋으셔도 진짜 막 그게 시청자 수도 부각이 안 되죠. 네 많이 안 되더라고요. 핫바는 뭐 마토 말고 다른 BJ랑 옥규님. 옥규. 마토가 소개시켜줬죠? 한번 사석에서 이제 생일 때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좀 돌려주네요 이렇게. 이게 그런 걸 안 하봐도 네. 안 할 텐데 그런 거를 돌려쓰네 거를 복귀를.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합방에서 술 먹었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어이구 그래요? 할 거 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정말 순수 아 그냥 순수하게만 네. 술만 드시고 오셨어요? 네. 아
거기까지. 아, 뭐 키갈 같은 거 아예 안 하시고? 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런 거? 네. 어. 좀 약간 보수적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 보수적이지. 아니, 보수적이면은 좀 방송에서 키가라고 그러면 약간 좀. 그렇지. 그럼 어. 되게 싫은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뭔가 또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이렇게 딱 마토랑 목규랑 조금 있어요. 그게 좀. 네, 맞아요. 썸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친구기 때문에 이러면 어. 또 술로 생각나게 되거든요. 약간 내 남자를 돌려쓴다. 그래, 그거를. 아니, 그, 네, 둘 다, 저희 둘 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마토가 NTR을 좀 즐기나? 그럼 그런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 예. 그런 건 아니겠지. 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친구끼리 또 남자 때문에 공하기 또 그러니까. 뭐, 어, 예. 고민이 옛날에는 노래를 잘했는데 요즘에 노래가 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잘 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노래를 그래도 배웠었는데 이제 약간 배웠던 발성이랑 제가 지금은 그냥 목을 너무 막 써가지고 목이 좀 약간 망가져가지고 이 발성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송을 또 그치. 고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좀 그 고민들이 약간 노래에 대한 거, 발성 이런 네. 거에 대한 게 많은데 죄송한데 이럴 거면 장유진 씨한테 가시지 왜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는 여기 몸 마탱이 간 사람 갔어요? 여기 저도 이제 마지 가고 있는 사람 예 목소리 들어보세요. 아, 갔어요. 우리 분들이 그 저기 교회 목사님 목소리 나잖아요. 예 그냥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갔어요 이거는. 어? 어 교회에서 되지. 듣던 소리. 아 그래도 제 옛날 무상이 아 그래요. 네. 노래를 또 했었거든. 맞아요. 어. 네, 근데 노래는 저는 그거 같아요. 노래는 진짜로 솔직히 이게 진짜 쉬는 게 최고의 관리라고 해야 되나? 예, 아실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평소에 소리를 좀 많이 질러요? 아니, 소리보다는 이제 높은 그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좋은 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니, 높은 노래를 자주 부르는 이유가 그걸 뭐 페이를 받고 부르는 건가요? 어디 카페 가서? 아 형님 아니 버스킹 버스킹 문화 몰라요? 아 버스킹 길거리에서 예. 아,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쳐 놓고 하는 예, 거 예, 예, 예.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그거를 좀 버리를 하셨던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진짜 딱 이제 노래를 무료 공연 아 무료 공연 아, 재능 기부 같은 식으로 네네네 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좀 좋고 네 재밌어요. 어 가수가 꿈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약간 가수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가수인가요? 왜 나한테 물어요? 왜냐면 가수의 기준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그 가수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가수의 기준은 네. 솔직히 요즘 개나소나 앨범 내요. 앨범. 예. 앨범도 나왔잖아요, 또. 예. 이제 앨범은 내는데 사실 기념비적인 그런 느낌이고 진짜 가수 하면은 누가 좀 페이머스, 누가 알아보고 약간 좀 그런 게 저는 진짜 가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최고 아웃풋은 아무래도 좀 황인욱 씨. 아. 예, 황인욱 씨 앨범 대박 났잖아요. 누가 말해도 아니까.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저는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앨범을 뭐 내고 해도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죠. 예, 내가 앨범 내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뭐 가오 잡고 다니고 하다가 예. 하긴 뭐 그 앵지 씨도 뭐 네. 괜찮은 거지. 앵지님 노래. 뭐 9집이라는데 난 어제 막 어저께 알았어요. 9집이라는 게. 이 형님도 마음 먹으면 내일 당장 앨범 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죠. 예. 캐롤 같은 거 이미 내야지 이제. 어, 12월 되면은. 좀 음악 쪽으로는 좀 많이 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발성 교정을 뭐 이렇게 받으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발성이 평소에 말하는 목소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막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그 날에 술을 빨았을 때 술 좋아하더라. 그죠? 엄청 좋아해. 예, 네, 눈도 네. 지금 살짝 풀렸어. 아, 어제 엄청 마셨어. 어제 안 마셨어. 아이, 다 냄새 나는데 지금. 왜 안 마셨어요? 지금 22살이니까 한참 술 먹을 때 아니잖아. 한창이지. 간 놔둬서 뭐해. 아, 네. 막 돌려야지. 애기가 아니야, 애기가. 예. 네. 이제 목을 좀 쪼이다 보니까 금방 나가더라고요 목이.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노래 좀. 그럼 노래를 한번 뭐 여기서 그냥 좀 한번 불러보실래요? 무반주 잠깐. 예, 무반주로 뭐 이게 내가 부르던 높은 거를. 예. 아 그럴까요? 예. 예전에 목 좋았을 때 불렀던 게 이제 지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떤 부분이? 어 약간 이제 그 노래 하셨으니까 예. 이게 음이 갑자기 뛰면은 예. 그게. 이렇게 막 안 되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네. 접지라 해야 되나? 아 성대 접지? 네 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흔들려. 네. 어려운 말 하면 이 형님 못 알아보니까 아 부푸는 거예요? 바로 네,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야 여러분, 여러분들 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저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뭐 여기 땅은 바로 나옵니다.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저는 바로 나오잖아요. 예. 예. 말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와우. 예
저 가사 좀 봐도 돼요? 아 좋습니다. 노래 한번 살짝 예, 저 지금 살짝 못 갔죠 여러분들. 예. 근데 저는 사실 노래 쪽으로는 이제 원하는 만큼 다 해봐가지고 아니 못 갈 일을 평소에 어떻게 저 그게 궁금해요. 노래를 아 진짜 30곡 40곡 불러도 괜찮은데 형님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말하는 데는 또 다른 거구나 예 메이저 BJ들 보면은 목 성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민교 감수 다 가잖아 그죠 철구도 갖고 감수 특히 많이 갔잖아요 예 근데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BJ로서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예. 명예를 하랑 어, 이제 준비됐나요? 아, 예. 물 좀 마셔도 돼요. 아, 예. 예, 예.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자, 됐어. 오세요. 아, 형님 이런 거 좀 제가 좀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너 씨, 한번 일어나려면 돈 다 깨야 되는데. 자, 일단 준비 됐나요? 돈 다 깨. 음난 들어도 될까요? 예, 예, 예. 여기 저를 보고 이렇게 일단 아니 어제... 괜찮아 원래 무반주가 진짜야 이게 내가 바로 진단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지금 바로 아니야. 청진기 갖다 댈게요 아, 예 목도선 해줘 해볼게요 그리워 글썽이는 내 가슴 속에 죄송해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 맞나요? 제가 봤을 때 음악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아 근데 저는 음색 좋은데요? 예 음색 좋아요 아 너무 떨려가지고 아 너무 네, 좋아요 예예 예. 18분 곡 같은 거 뭐 이제 후렴구만 예 성지 앞에 딱 가야 돼 하하 호호 해볼게요 네 죄송해요 네.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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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예 아니, MR 20... 틀고 하는 거보다 이게 나아 22살인데 예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어느 계절마다 난 기다리는데 그저 소리 없이 울수록 서러워 서러워 돌아와요 나의 그대여 알았다. 아 너무 듣기 좋네요. 난 네. 너무 좋다. 좋은데 약간 오우. 좀 그 고음에서 지르는 부분에서 약간 좀 지구력이 딸리네요. 네. 이게 예. 배심이... 일단 술을 좀 끊으시고요. 아 알코올의 향이 느껴졌어요. 아 그치. 예. 앞에 술 그대여 나오더라고. 하면서 그게 목이 진짜 안 좋은 게 담배보다 술이에요. 참이슬이요. 예. 원래는 이제 좀 이게 그 저는 이제 여비제이분들한테 담배 피세요 뭐 이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물어보질 않아요. 아. 다 안 핀다고 할 거 뻔하고. 그렇지. 또 예. 하고 있고 뒤에서는. 필지 안 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술을 좀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좀 발성을 평소에 좀 연습을 하세요. 피아노 같은 거 딱 놓고. 네. 맞아. 멈멈멈멈멈멈멈멈. 저도 원래 성악 했었어요, 형님. 예. 박이 시마 샘피언자 저 아직까지 성함 좀 나오거든요. 어, 역시 통이 있으니까. 왜 빠개세요? 달라. 무슨 왜 빠개시는데? 아, 신기해서요. 엄청 빠개. 존나 빠개는데. 자, 해보자. 해보자. 아 근데 난 강대의 삶이나. 네 노래 잘하고 뭐하고 사람들이 오오 해주고 와 해주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아. 유튜브로 아무 도움 안 돼. 솔직히 유튜브로 내가 이제 노래 불러가지고 이제 저작권이 안 걸린다? 저는 진짜 못 관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왜 이렇게 터져나봐. 예. 이게 방송은 되게 다르죠. 웃기지? 아, 예. 어, 그러니까. 목이 너무. 예? 신기하지? 예. 혹시 이제. 자, 일단은. 아, 근데 좀 노래 이런 쪽은 근데 아직 어리고, 예, 아직 목이 아예 마탱이 간 게 아니에요. 아. 마탱이 아예 간 거 아니니까. 나이가 또 22살이잖아요. 형은 진짜. 예, 예, 예. 조금 목 관리 하면서 술 좀 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빠개요? 엄청 신기한가 봐. 사실상 연예인이잖아요. 어떻게 네. 노래 쪽에서는 아프리카 쪽에서. 네.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좀 방송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그 아무래도 마토 친구고 사실 마토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BJ로 시작을 한 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마토처럼 되고 싶은 건데. 뛰어넘어야지. 아이. BJ로서 목표. 포부가 있을 거 아니야. 목표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제가 그 컨텐츠 같은 것도 제대로 뭔가 잡힌 게 없어서 아이 컨텐츠가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여캠이 그러니까 아니면 노래 네. 정도 하고 지금 일단은 비주얼 되고 하는데 나이도 어리시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지금 이 상태로 보라 열차 타잖아요?
바로 보라일차 뒷칸에서 썩어버려. 설국열차 맨 꼬리칸이에요. 어. 네, 썩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마토한테 조언을 많이 좀 구하고, 아무래도 마토가 그래도 좀 그래도 보라 쪽에서는 그렇죠. 예, 컨텐츠도 좋고. 했었고, 예. 예, 다른 역 BJ들이랑 좀 다른 행보예요. 사실 마토 같은 경우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게스트를 섭외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방송도 하고 네. 재밌게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마토가 난 사람이다, 난년이다. 난년이고 스물두 살 나이에도 오케이 밥방 이렇게 쪼이시고 그리고 예, 완전 기대주지. 마토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인맥이 네. 좋아 보라판에서요. 맞아. 불능도 다 되기 때문에 네. 해가지고 또 길 좀 찾아보세요. 어찌 보면 이제 BJ로 시작하기 굉장히 또 좋은 환경이에요. 진짜 좋은 거지. 17일에 누가 생일 이렇게 풍을 받고. 아이고.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풍을 주는데. 보통 BJ들은 진짜 17일 딱 되면은 그냥 멍하니 그냥 거울 보고 있어요. 캠 잘 나오나. 사람이 딱 누구 들어와요.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딱 나가버려요. 미안해서 못 나가요. 잘못 클릭해서 들어간 거거든. 그치. 그런 과정을 100일까지 견디다가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면서 수없이 그런 번뇌와 함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또 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일단, 경우도 네. 카톡이 좀 공개돼 있어요. 근데 시청자 중에 BJ 하려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와서 좀 예.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다 하는데 1년 해보고라 그래요. 형님도 근데 좀 그 학고시절 있었나요? 어이 많았죠 저도. 이제 형님 시작했을 때 방송 몇 명 봤었어요? 아 저 시작하자마자 잘 됐는데 그 당시에는 방송 얼마 안 몇 안 했으니까 나도 약간 좀 그런 케이스인데 네, 저도 처음 잘 됐어요. 완전 블루오션이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처음 그냥 방송에서 저도 방송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냥 아 제가 이제 토콘 같은 데서 이런 음지 플랫폼에서 노래 부르는 거 사람들이 10명 5명 막 들어주니까 어, 많이 봤어. 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딱 하는데 첫날에 막 50명 80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렇지, 남자가 노래 부르는 거 누가 보고 싶어해. 누가 봐. 예. 저는 좀 그 시기를 잘 만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토랑 같이 시작을 하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렇지. BJ로서 좀 더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목은 좀 저기 뭐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그 박효신 씨가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압구정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거기를 가면 좋아. 근데 존나 비싸. 갑자기? 존나 비싸. 갑자기? 거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안 네. 되다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해서 성지합창도 한번 나가보세요 또. 아 나중에 뭐 저 그 연락처 한번 주시면 예 게스트 방송 한번 같이 해요 한번 싫어? 아니 대답을 아니 대답을 바로 해줘야지. 나 여친 있어요. 나 예. 바로 말씀. 여자 친구 있어요. 그 작업하는 거 아니니까. 예. 이쁜 여자 친구 있어서. 수작 부리는 게 아니니까. 예. 아 일단은 뭐 소희님 그래요. 예 좀 도움이 됐나요? 네 그래 아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제가 병원 갔다 오다가 두 분 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스프레이를 좀 이런 거를 챙겨왔는데 스프레이? 네 목 스프레이 목에 스프레이? 여기다 뿌리는 거? 아니 이 안에다가 아 이 안에다가 아 그거 한번 뿌려볼까요? 아, 좋죠 네 좋아 네, 좋죠 와 야, 마인드가 좋네 네 혹신용이라뇨 야 아 얘는 또 여기 뿌린대 세상에 뭐 여기 왜 뿌려 아니 근데 사실 뭐 목 안 좋은 진압 뿌릴 것이지 왜 주는 거야 이걸 아니, 본인이 목이 안 좋아서 왔는데. 형님 저희는 목 관리하려고 해봤자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예, 맞아요, 형님. 예, 차라리 말 안 하고 당 접어야 돼요. 예. 예. 일단 그래도 뭐 준비해왔으니까 귀엽네요. 예, 한번 목이 한번 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근데 너무 자주 뿌리시면 안 좋으시고. 방판입니까? 아, 이거 프로폴리스 성분 들어가. 아, 프로폴리스 이거 그 벌꿀 네, 벌꿀. 네. 형님 벌꿀. 좀... 벌꿀 스프레이. 네. 한번 뿌려볼게요. 자, 어 비싼 거 사온 거 아니죠? 아니요 안 비싸요. 어우 좋다. 어우, 아. 아 예. 약간 좀 약간 싸어요? 약간 약국에서 주는 그 쌍화탕 맛 나는 거. 예, 쌍화탕. 그치. 쌍화탕인데 이거? 쌍화탕인데. 예, 그 쌍화탕이야. 그 맛은 나네. 어. 한번 좀 너 한번 드셔볼래? 아 저 먹고 왔어요. 뿌리고 왔대요. 뿌리고 왔대요. 하루에 세 번 정도. 세 번. 그래요. 하여튼 뭐 너무 감사하고 이걸 좀 저희가 간직해서 목을 좀 보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아까 코트가 또 이렇게 소개시켜준 또 이비인후과도 한번 진단 받아보시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아름다운 네. 목소리에 네. 대해서 고민이 좀 해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여기서 맞추시고 네. 네. 또 여기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서 하셨어요? 저 수원이요. 수원? 수원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려요. 아 2시간 좀 어떻게 만족스러웠어요? 네네네 재밌었어요. 솔직히 약간 MR 틀고 노래하길 원했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나 솔직히 원했잖아. 조금. 아 조금? 아 진짜?
안 돼. 아 미안한데 안 돼. 아 미안한데 여기 음악 여행 나라라가 아니야. 아, 준비 돼 있으면은 또 텐션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그치. 네, 그거는 네. 나중에 코트 방송에 사는 걸로. 그래. 나중에 저희 집에서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노래 한번. 가까우니까 또 네. 인천이니까. 예. 네. 또 같이 이렇게. 네. 나중에 한번 봐요. 네. 네.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붕의 소희님이었습니다. 지붕의 소희님. 네. 아, 첫 번째 게스트 분이었는데 여러분들 뭐 괜찮으신가요? 어떠셨는지. 예. 일단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야매이기 때문에 예.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시청자분들도 시녀분들인데 일단 형님 생각이 궁금해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난 재밌어요. 저도 괜찮습니다. 예. 재밌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또 다음 또 게스트 분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님 뭐 진행해 주시죠. 예, 바로 두 번째 게스트 그 나와 주시죠. 자, 들어오시오. 다음 게스트 부금 안 쓰겠습니다. 왜냐면 풀 예.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코트가 예, 부금 아니 형님 저는 부금 상관이 없어요. 형님 예, 근데 있습니다. 예 형님 풀 영상 채널 뭐 있으시죠? 아 이제 동시동 채널 안 올립니다. 아. 오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이 옷이 필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약간 축구 서포터 약간 그런 느낌. 어 약간 시어리도 느낌 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트윈테일에다가 네. 이유란 님이시거든요. 한번 자기 소개 잠깐만. 아, 저 롤이랑 철권 방송하는 이유란입니다. 아, 유란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4살이에요. 24살. 네. 오, 이마가 되게 이쁘시다. 아, 넓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이마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안 했어요. 아, 지금 좀 약간 만져도 되나요? 네. 어, 아, 보니까 맞네요. 네. 코도 한번 인증해 주세요. 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코 진짜요? 아. 네. 코도 보니까 맞네요. 어, 아, 하는 거 항상 한 거. 약간 좀 그 저기 누굴 좀 닮은 거 같은 느낌인데. 예, 저 그 다단양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연예인 그 아, 누구 있는데. 박치공룡. 아! 아! 아니, 누가 이럴 거! 아니, 누가 계속 야크. 누가 계속 와서 말해요. 닮았다고. 어, 사우루스. 아. 박치공룡 그 이름 뭐더라? 박치공룡 이름 뭐지? 예, 전문용어 나 예. 파키케팔로프 사우루스. 파키케팔로프 사우루스. 솔직히 그 얘기 들은 거 있죠? 아, 그거 맨날 와가지고 누가 컨셉 잡았는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닮았다고. 박치공룡 닮았다고? 약간 공룡 느낌 좀 있네. 느낌 제대로 봐야겠네. 공룡 느낌 제대로 봐야겠어요. 닮은 거 잡았거든요. 아, 맞아 여러분들. 맞아. 아 그래요 유라님. 아까 철권이랑 이렇게 배그 방송 하신다고 하셨는데 롤. 아, 롤? 네. 아 배그가 아니라 롤이었구나. 네. 아 죄송합니다. 철권도 하세요? 네 철권. 저 철권 쉽지가 않은데. 원래 철권을 저기 다른 옆 동네 트그 아 트위치 말씀하세요. 합방 철권 합방으로 넘어. 유학생이세요? 네 저 이적한 지 한 달. 아 봉준이 방송 철권 그때 맞아요, 한때. 맞아요. 아 그때 뵀던 것 같아. 아 맞아요. 봉준이 유학생 출신이 유학생이구나. 아 유학생 출신이시구나. 아 그때 그 봉준이 좀 뽕을 받고 맞아요. 나도 좀 되겠다 아프리카로 왔으면. 아, 그게 그럼 딱 한 달 된 것 같거든. 맞아요, 딱 한 달. 아프리카로 이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돼요? 일단 합방도 그렇게 잘 했고 합방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경민님이랑 합방을 했는데 그때가 딱 월 초였거든요. 아. 이 일에 제가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제 아이디로 네. 방송을 켜주셨는데. 네. 좋더라고요. 아~ 네. 약간 합방하고 나서 약간 좀 품앗이 해주는 거. 품앗이. 네, 네. 아이디 이렇게 밀어주기. 네. 밀어주기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맛을 봐서 아 요거구나. 근데 사실 트위치에서 오신 그 유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오실 때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트위치에 있는 팬들에게 좀 약간 맞아요. 미안함을 표시하고 넘어오고 약간 그런데 네. 그냥 바로 넘어온 거 보니까 아니, 합방 한 번 이렇게 넘어온 거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친구들 따라온 친구들도 되게 많고 거기에는 공지 방송을 하고 이제 공지글을 쓰고 이제 넘어온 거죠. 같이 올 사람들. 제가 되게 좀 야반 도주 느낌 좀 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네.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막 급하게 나온 거 같은데 이거는. 아니 근데 피난민이야. 빚쟁이한테 쫓기듯이요. 내가 봤을 때 피난민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피난민 아. 맞죠. 먹고 살아야 돼요. 유학생보다 피난민에 좀 가까운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또 안 되다가 또 그러면은 또 다시 트위치로 갑니까? 혹시라도 나락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잡을 때가 여기서 안 되면은 트위치가 약간 좀 그 소유욕이 강해서 그런지 넘어가면 이제 변절자 취급을 해요 형님. 아 예. 아닐걸요? 왜 뭐라고 뭐, 아프리카 변절자인가? 넘어간다고 팬들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언제든지 뭐, 다시 돌아와? 아니 따라갈게 이게 약간 중요한데 따라갈게 네. 그리고 실제로 따라
시청하신 분들도 많고. 어. 근데 진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트위치에서 크게 영향력이 없었나 봅니다, 형님. 그건 맞아요. 맞죠. 제 뒷장에 대통령 올라온 거 보니까 월 80이었다가 지금은 수익이 20배 늘었대요. 아, 80, 월 80. 아, 80 힘들지. 월만도 안 해요. 사실 그리고 소대장님 같은 경우도 뭐 8시간인가 했었는데 뭐 3만 원인가? 맞아. 예, 이렇게 터져가지고 사실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네. 트위치가. 사실상 투잡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뭐 그쪽 팬분들을 약간 좀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닌지만 트위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장점이 저기는. 약간 조금 그 이제 1,000원 쏘면서 네 줄 이상 치면서 아, 네 줄. 아, 장문. 예, 장문으로 아, 막 수신 날 수신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조금 예, 그런 거 그냥 우편을 들죠. 보내지. 예. 우편. 아, 맞아. 펜팔을 보내지. 상대 공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그런 것도 있고 네. 좋은 것도 있었다. 아, 좋은 것도 저는 있었다. 지금 와가지고 되게 만족한다고 아.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트위치 피나미 우리 이유란 님. 많이 공감했나요? 아니 엄청 많이 공감한 거고요. 처음 들었어 이게. 솔직히 진짜 제가 유란 씨라도 그럴 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려운데. 아프리카에서 합방을 딱 해보니까 어 여기 신세계구나. 아 근데 저 합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분위기도 여기 넘어오고 나서 또 여기 이렇게 또 콘텐츠 불러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런 게? 네 이게 좀 저랑 좀 잘 맞는다. 아직 안 당해봤구나. 아직 나쁜 새끼들을. 조금 만난 봤어요. 아! 만난 봤는데 아, 봤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 만난 사실 저도 뭐 요즘 품 때문에 좀 앵리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근데 진짜 솔직히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다. 네. 내가 유라님이었다. 막 6시간, 7시간 뭐 롤하고 막 철거, 여러분 철거 할까요? 그치. 뭐 롤할까요? 아~ 예, 뭐 노방종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8시간 했는데 막 진짜 15,000원 더 줘. 솔직히 속으로 이런 씨발! 진짜 욕 나오지. 예. 네. 맞지. 아이고, 아이고. 보상은 따라와야 신나서는 텐션도 올라가는데. 그럼요. 텐션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봐봐. 얼굴이 많이 밝네. 그래. 받는 만큼 또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유라님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좀 롤 방송이랑 네. 이렇게 또 철근 방송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라님이 이제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방송을 한 2년 반 정도 같이 트위치 포함해서 했는데 네. 이게 오래 폼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불안감이 있다. 날아갈까 봐. 그런 게 지금 고민이래.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방송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은 약간 내가 이 회사에만 열심히만 하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막 월급이나 웬만하면은 뭐 잘릴 일 없고 웬만하면은 이적을 해도 나의 커리어가 못 꺼잖아요. 그치. 근데 저 아직 학교 졸업을 안 했거든요. 아 대학교를 대학교를 다니다가 예, 예.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네. 연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이걸 만약에 또 방송이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뭐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뭐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좀 위험이 있군요 본인에게.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수익이? 네, 그러니까 수익 인기 맞아요. 수익도 그렇고 인기랑 수익은 뭐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 BJ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예, 이제 좀 많이 번 딱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해 보이고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네. 막 정말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루 휴방해 버리면 그날은 진짜 공 치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원이에요, 영원. 네, 맞아. 그나마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나마 예, 괜찮은 건데 그래서 고민이 뭔가요? 아, 고민은 이제 방송을 그러니까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이게 오래 할 직업은 네.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오래 할 수 있을지. 아, 그럼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이 된다. 걱정.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쳐가지고 인기가 죽을까봐 그런 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 그 뭐 그럴 수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코트가 예전에 코트 씨도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도 예.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사고 쳐서 예. 4년간 쉬고 왔거든요. 월드컵을 한번 건너뛰었어요. 예. 4년.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공백의 기간이 제가 4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복귀해가지고 지금 1년 조금 넘게 이제.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좀 이제 좀 많이 적응도 하고 지금 이제 사실 뭐 합방이 요정이에요. 여기 보이고 저기 보이고 재방송도 안 해요. 네. 재방송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좀 그런 영상들 올려 가지고 그나마 좀 잘 돼서 네. 그나마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벌이가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뭐 풍력이 뭐 어떤데요? 지금은 이적하고 나서 좀 거품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아, 오픈빨. 오픈빨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예. 난 솔직히 난 아프리카에서 여자분을 걱정하는 거는 사치라고 보거든요. 진짜. 맞아요. 네, 여자분. 어쨌든
100명 봐도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마. 생기 남자들 100명 보는 사람들은 진짜 악을 씁니다. 악을 써. 네, 마이너 부분은. 그 지금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그 약간 좀 아프리카 이제 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다른 BG랑 친해지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합방을 하러 오는 거는 저는 너무 좋은데 네. 아 불러주는 게... 거를 계속 기다리 네. 오매불만 기다리는 네. 게 그런 것도 있고 네. 엔선 합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는 이게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듀오 듀오 디스코드 합방이 많은데 그러니까 팬분들이 그런 걸 원하잖아요 막 맞아. 누구랑 듀오를 같이 해달라 같이. 누구한테 듀오하러 가자고 얘기를 하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쫄려가지고.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유라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뒷조사를 좀 해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네. 계시는데 네. 이번 달 저보다 더 많이 받으셨는데. 아니 뭐 이런 이거를 유지하고 싶다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아 예, 제가 뭐 누구의 고민을 들어줄 처지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고민이라는 게 지금 뭐 듀오 같은 거 이렇게 신청하러 가게 좀 눈치 보인다. 걱정했는데. 좀 약간 좀 그래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랑 같이 해야 시너지가 발생을 하고 또 내가 좀 조명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 나를 알리려면. 그렇지. 근데 사실 자존심은 개나 주는 게 좋아요. 아, 진짜로. 혹시나 컷당해도? 그럼요. 그럼요. 컷당할까봐 지금 무서운 거야. 네. 채팅창에 약간 모기 소리 올라오고 이게 민폐될까봐 걱정, 그 민폐 네. 끼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러면 힘들어. 이러면 힘들어. 맞아요. 이런 외딴섬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예전에 그래가 저는 저도 민폐 끼치는 것도 싫지만 저는 일단 제 자존심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괜찮았기 때문에 합방도 안 했잖아요. 여전히. 저는 10년 방송한 거 중에서 이제 1년 합방, 이제 합방 해봤자 6개월입니다, 형님. 6개월이고 9년 몇 개월간을 제가 혼자 솔방만 해왔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방구석에서 안 나서 10년 동안에는. 네, 옛날에는 철구랑 막 이렇게 막 좀 약간 그 경쟁하고 온 그런 적이었는데 지금 철구 밑에 예 철구 바지 가랭이를 그치. 끼고 있잖아요 제가 예 속바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자존심은 개나 주는 게 좋아 왜냐면 내가 살아야 하는 게 내가 사는 게 먼저니까 이 일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약간 근데 거기 가 만약에 갔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말을 하면은 서로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표정도 보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네. 디스코드 합방을 하면은 그게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지금 목이 살짝 나갔는데 목소리가 너무 깨랑깨랑하다. 그래서 우리 방은 괜찮은데 디스코드 하는 상대방 분 시청자분들 듣기에는 너무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형님도 말씀해 주세요. 엄청 억까고 네. 그런 걸 신경 쓰고 다 쓰다 보면은 방송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맞아, 맞아. 월급쟁이 방송해야지 이거는. 그리고 사실 그 일단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 남의 방송 들어가서 남의 방송 시청자 반응을 그렇지. 보고 그 민심을 걱정한다. 정말 제 모습 보는 것 같네요. 비글즈 할 때, 저 비글즈 할 때 진짜 채팅 민심 많이 살피거든요. 중계방까지. 예,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렇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뭐 만만 형님이랑 방송하는 거는 뭐 채팅창 안 봐요 거의 진짜. 안 보고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민폐이진 않을까, 내가 약간 좀 그런 캐릭터이진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남의 시선 신경 쓰는 거는 좀 약간 너무 사치야. 네, 제가 이번에 어머머스 사방을 했었어요. 누구랑 했어요? 어머머스 이제 뭐 멤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멤버 이제 다 국밥인데 다 네. 국밥 멤버였는데 거기에 탱탱 꿀탱탱님이 계셔가지고 아~ 이제. 그러니까 김정호의 캐리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유튜브에 영상이 이제 하나가 올라갔는데 생방 때도 제가 마지막에 너무 국밥을 해가지고 사건이 있었군요. 네, 국밥을 해가지고 소리를 빽 지른 거예요. 저 누가 뭐 저 새끼가 좋다다. 저 새끼가 임포스터야 하고 소리를 빽 지른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네, 한 그 정도. 그 정도 됐죠? 네. 저 그거 걸렀습니다, 형님. 아니, 꿀탱탱이, 꿀탱탱이 우리 방송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100개 딱 쏘면서, 코트 형님, 뭐, 저 이번에 뭐 어몽어스 11시에 시작할 텐데, 뭐,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그랬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아, 그날? 아, 그날이구나. 거부했어요. 예. 아, 사실 저도 약간 좀 감성줄이 좀 밀어밀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꿀탱탱 때문이 아니라, 네.
국밥들이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고수가 있어요. 이제 꿀탱탱 같은 경우 진짜 정말 탐정 그 자체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국밥들은 국밥들끼리 놀아야 되는데 그치.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트롤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방풀할 수도 없는 놈이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너 괜히 욕 먹구나. 제가 진짜로 저 진짜로 탱탱 오빠가 인포사를 생각해서 저 새끼가 인포예요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이게 탱탱 오빠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막 싫어요랑 악성 댓글이 악플이 제가 평소에 한 유튜브 야 그 게임 한 판으로 과몰입 하는 애들 그 걔네들이 잼민새끼야. 댓글이 한 평소에 한 50개에서 많아야 한 100개 정도 달리는데 악플이 한 1,100개가 달렸어요. 아이고 많이 맞으셨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이후로 아 디스코드에서 얘기를 하는 게 1대1은 또 괜찮은데 오디오 막 물리고 하면은 어몽어스가 근데 그런 게임은 사실 고트는 진짜 무덤 갔어야 되는데. 그쵸. 어몽어스를 보는 이제 주 연령층이 아무래도 잼민이들이 많아요 형님. 네.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몰입을 해. 걔네들은 무조건 이제 좀 뭔가 정말 코난처럼 그 이유 있는 정말 뭔가 그런 뭐 걸리는 것도 아닌데 논리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게 100% 논리가 나올 수 없는 게임이야. 그치. 맞아 솔직히 그게 뭐 그런 그래가지고 좀 이런 국밥들이 이렇게 활약을 할 수도 있는데 소리를 좀 크게 지르셨나 보네. 맞아요 맞아요. 저 목소리가 진짜 이게 사실상. 제가 데시벨 측정기 위해서 다음에 사왔어요. 그 장면 한번 연출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저 새끼가 인포예요. 이 정도예요. 존나 듣기 싫다. 약간 땡땡 도는 소리 하네요. 그런 말씀도 좀 족같네요. 그 댓글 많이 들었어요. 진짜 댓글에다가 목소리가 좀 듣기가 저 사회성이 결여되었다. 사회성까지 나와? 인성이 빠져. 인간성과 사회성까지 결여됐어. 방송을 하기 전에 인성부터 배워라.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게임하지 말아라. 방송 접어라고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꿀탱탱 씨가 좀 어느 정도예요? 꿀탱탱 씨 좀 아주 보여줬나요? 이제 같이 해야지. 합방을 해가지고 이제 아 이게 또 영웅 현실 합방? 현실 합방 해가지고 이제 또 케어를 또 해줘가지고 민심은 또 잡았죠. 다행이네.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게임 한 판에 욕하는 사람들은요 그 한 판만 욕하고 그 이후로 까먹습니다. 맞아. 돈, 근데 받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계속 싫어할까봐 걱정되고 그걸 잘 때까지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 하고 말아요 그냥. 저희도 이제 어몽어스를 좀 해봐가지고 형님이랑 저도 네. 나락 올라가면 형님도 비트 주세요. 나락 한번 올려주세요. 나락 시원하게 가자. 우리 그걸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꿀탱탱님이랑 또 다른 그 이제 좀 어몽어스 많이 뭐 타유님. 그렇지. 이제 두 쪽에서 이제 섭외가 동시에 들어온다. 그럼 누구랑 할 건가요? 좀 국밥이 좋아가지고. 그니까 누구랑 할 거냐고 제가 국밥 물어본 게 아니라서 예 누구 아 저는 내 어몽어스 안 할 거예요. 저 어몽어스 안 할 거예요. 그냥 말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늘 뗐네 하늘 뗐어 얘가. 아 그래 일단 뭐 방송 경력 이제 2년 반 정도 되셨고 네 그래 이제 불안감 얘기는 좀 했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좀 이런 게 있네요. 아 이제 또 이거는 또 가벼운 질문인데 네. 제가 고양이를 원래 세 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는 좀 오래 키우던 애라서 이게 중성화가 되어 있었고 네. 한 마리가 여자 한 마리 남자였는데 네. 남자애가 이번에 또 중성화를 했어요. 네. 중성화를 했는데 그 좀 그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는지 그 여자애가 중성화는 했는데 여자애가 네. 임신을 했더라고요. 아, 씨를 받아버렸구나. 중성화인데 네. 어떻게 정관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전달해줄까? 하기 전에 그 중성화를 하기 전에 좀 마음이 급했는지 좀 지도 느꼈나 봐요. 이거 운명적으로 느꼈나 보네. 얼마 안 남았다 이거 느꼈지. 동물중간이 괜히 동물중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저희 이번에 임신한 고양이가 아기예요.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아이고. 네, 초산인데 보통 초산을 하면 고양이가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병원에 가서도 한 네 마리 이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아, 네 마리 이상이면 한 네다섯 마리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새끼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덟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 작은 한 여덟 마리가. 네. 그럼 고양이 총 11마리가 됐겠네요. 네, 지금 11마리. 종이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스코티시랑 브리티시 스코티시 폴드랑 아 고양이 좀 아나봐요? 저 알죠 좀 저는 좀 박학다시하기 때문에 잔지식이 좀 많아요. 와, 아 스코티시 폴드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집에 축구팀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키울 생각이신 거예요? 다 키우지는 솔직히 못할 것 같고 얘네들 이제 크면은 한 크리스마스쯤 돼요. 젖을 떼면? 네 젖 떼면 크리스마스쯤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남길 애들은 남기고 좀 보낼 애들은 또 보내겠다 생각을 형님도 강아지 좀 저랑 같은 케이스긴 합니다. 저희도 이제 위에 지금 9마리가 있는데 강아지요? 말티지만 원래 똑같아요. 초산이 원래 한두 마리나 두세 마리 나거든요. 네. 근데 얘가 갑자기 7마리 너키 세븐이야.
의사가 세더니 하나 둘 셋 넷 씨발 일곱 마리예요. 이 말 중에 일곱 마리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났더니 그때도 방송 잘 된 거야. 아. 이게 불과 3년 전인데 그때도 잘 되더니 이제 이렇게 이런 큰 집도 이사 오고 계속 키우고 있던 거예요. 분양 안 보내고. 그러면 분양 안 보내 다 키우신 거예요? 다 있어요. 야, 사료값 엄청 들어가겠네. 한 명도 안 아프고. 아, 진짜요? 네, 걔네들 지금 뭐 한 달에 많이 나가죠. 네,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요. 진짜 감당 안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지? 근데 한 마리 저도 좀 받고 싶네요. 진짜요? 제가 지금 아직 키우는 그, 안 그래도 요즘 유튜브에서 애완동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여성 호르몬이 좀 올라와서 그래요. 이제는 좀 요즘 나오지. 예, 뭐 젖도 나오고. 이제 막 나오겠어. 나이 먹으면 나와요. 예. 허연계 위로 나와 이제는. 그래가지고 약간 여성 호르몬이 좀 분비돼서 그런지 요즘 좀 약간 고양이나 애묘한지나 보고 있으면 편안해지니까. 예.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어떻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진짜요? 예, 나중에 한번 연락처 한번 주시면은 네. 네. 고양이 한번 보여주세요. 예, 11마리나 돼가지고. 근데 지금 버시는 게 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웬만하면 가 있어 보세요. 네.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로 될 수 있으니까. 아, 데리고 있을 만큼은 데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뭐 연이 닿은 거니까. 아이고 우리 또 봉박이 형님들 어서 오시고. 어서 오세요. 야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그래요 유라님. 제가 이 고민이나 요새 사실상 8마리 태어난 거면 고민할 것도 없고요. 네. 그냥 오히려 좋은 겁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또 잘 됐고 오히려 그걸 또 컨텐츠로 해가지고 이제 또 양튜브를 또 요즘에 유튜브 사실 그렇잖아요. 유튜브 사람들은 양튜브 내가 와서 떠드는 것보다 고양이 야옹하는 거 더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 하나 해요. 양튜브를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개파리들도 하고 양파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그게 본인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진행해도 나쁘잖아요. 아니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뭐 원룸 사시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 집은 공간은 돼요. 주택이래요? 저는 주택이요. 전원주택 사시고. 아니 그러면은 뭐. 집이 근데 어디시죠? 대구요. 오늘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대구에서 네. 오늘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네. 아이고 우리 매니저가 미친 짓 그랬네. 아니 저 근데 대구에서 오는 거 괜찮아가지고. 근데 다들 저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은 너무 미안해서 진짜 괜찮아요.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미련해서. 갠방할 거예요. 이거 갠방했어야 되는데. KTX 타고 오신 거구나. 네.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 또 뭐가 좀 있나요? 뭐 이게 저 그러니까 본가가 서울이고 저만 대구 내려가 있어요. 혼자 올라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바로 내려가시나요? 네 오늘 버스 타고 따로 또 스케줄이 있나 해서. 아니요 집 갈까 하다가 진짜 이것만 위해서 오셨네. 아유 그래도 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또 고민도 네. 얘기하고 예. 예. 그럼 이제 뭐 끝났고요. 빨리, 네 가요? 네 빨리 가요? 막차 끝나지 빨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유라 씨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이유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 예.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 좀 여러분들 얘기 좀 하고 일단 뭐 두 분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때 듀오 좀 약간 좀 방송적 케미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예 내고 될까요? 더 덜 뭐? 아 지금 괜찮습니다 형님. 아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내가 살고 싶다 진짜. 아 너무 좋아 형님. 아 코트가 좋아하니까 좋다 야. 예, 아 진짜 너무 좋아. 코트가 좋아하니까. 오. 코트 역시 또 MC 잘하니까 또 편안하다 야. 아니 아 뭐 야 물 좀 이거. 예. 내가 먹던 거 아니고 아까 그분들 먹던 거거든. 아 저 뭐 하나 뭐 뽑아오죠 형님. 그럼 새 거 먹어라. 예. 아 또 코트 또 여자친구 있으니까 또. 아 재밌습니까? 아 좀 다행입니다. 아 여러분들 또 혹시라도 또 그런 게 나올까봐. 아 또 있습니다. 예,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형님, 저는 형님이랑 할 때 뭔가 잘 될 것 같고 막 편안했어요. 아 진짜? 어몽어스 할 때도 아 형님이랑 방송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아 근데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제가 연락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전에 뭐냐면은 코디오스타 있다며. 코디오스타도 코디오스타인데 형님이랑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전에 그 뭐였지? 그 틀벤저스 아 뭐였지? 그 채희 누나랑 최군이랑 형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 어른즈. 어른즈 좋지. 그때 이제 그 좀 연락 좀 만만 형님한테 좀 물어봐달라. 너무 좋지. 얘기했었는데 나이가 맞으니까 또 아직 그 전달이 안 됐었나요? 듣긴 들었는데 게스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음에 좀 코트 불러야겠다 해서 했지.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하고 계시죠? 아니 하고 있어 계속. 아니 그래요? 그럼 나중에 또 그런 것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하는 것도 불러줘 나. 저는
예, 뭐 좋죠 형님. 근데 예, 요즘에 나중에. 뭘 좀 코너를 안 하더라고. 제가 짜서 하는 거를 요즘 그 사실은 짤 시간이 없어요. 아. 솔직히 이제 뭐 BJ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합방만 진짜 하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예, 여기저기 막 순회공원 다니느라. 예, 진짜로. 진짜 개쩔 끌어당겨요. 예. 예, 진짜 개쩔 끌어당기고 보면은 거의 틀면 있어요. 틀면은. 맞아. 틀면 항상 위에 코트에 앉아 있어 이렇게 허허 하면서 웃고 있어. 유동 형님들한테 좀 아무래도 제가 민심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어.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희석이 되지 예, 합방하면은 아무래도 시키고 싶어서 했던 거였습니다 형님. 뭐 다음 게스트 모셔볼까요? 자 그래요. 그럼 다음 게스트 분 한번 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시죠. 네. 나와주세요. 들어오느라. 들어오시오. 아 이것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 에이. 아, 더, 더. 안녕하세요. 강덕구님. 강덕구님 오셨습니다. 어, 근데 스포가 됐네요, 조금. 어, 너무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아, 나 너무, 너무 그 방송에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지코 형이랑. 지코 형이랑 사직 방송하는 거. 네. 지저씨. 나의 지저씨. 어우, 그래요.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낫광우 강덕구입니다. 낫 뭐요? 낫광우. 낫광우. 아, 낫광우. 낫광우구나. 아 근데 사실 지코 형이 좀 여성 편력이 좀 있는 편인데 약간 좀 남자를 밝히시나요? 네 저가요? 네. 네. 아 저 좀 밝히는 편이죠.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그러니까요. 수수한데 일본상인데. 아 네. 남성 편력이 좀 있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원래 광우 형도 사실상 좀 많이 좀 가리긴 하거든요. 그죠 그죠. 네, 예. 확고하세 스타일이 예. 지코 형의. 낫광우. 야 여캠인데 이런 그 이미지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요, 강덕군이.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요? 아 이제 저 고민 얼굴 왁구 고민. 네? 얼굴요? 네. 오, 너무 귀여운데 왜? 귀염상인데 왜? 아 이제 너무 이제 광대가 커가지고 이제 맨날 팔자주름을 욕을 많이 먹거든요, 제가. 아 팔자주름 어디 있어? 코도 낮고. 얼굴에 대한 그런 고민이 최근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요? 왜? 못생겨서? 네, 이제 워낙 역캠들이 다 예쁘잖아요. 아, 근데. 나름대로 매력이 다 사람마다 매력이 있는 거지 똑같이 다 만든 뭐 합니까 그거를. 이게 근데 성형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되면은 아. 오히려 그 전의 매력으로 돌아가고 아. 싶어서 인간미가 없잖아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미드부터. 아 미드. 미드 그렇죠. 그거는 좀 그렇죠. 아. 미드는 근데 뭐 여자로 여자의 삶 그 적으니까. 네. 저보다 크실 것 같은. 예, 저요. 얘는 예, 얘는 보여드릴까요? 얘는 왜 물도 나와요. 예, 예, 예. 아 예, 초면에, 초면에. 예, 재밌으시네요. 예, 전 얘기를 하시네. 전 얘기. 얼굴 못생겨서 성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돈이 문제인가요? 뭐 이렇게 어떤 게 뭐 부모님 허락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 아직 무서워서 손을 못 댄 거예요. 아, 좀 맞히려고 네. 칼을 대고 한다는 게. 그게 무서워서. 근데 일단 덕구님이 네. 일단 얼굴 성형도 성형인데 일단은 네. 약간 좀 알코올 의존 방송하시잖아요, 솔직히. 술 버릇도 안 좋다더라고. 예, 알코올 의존 방송하고 네.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알코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현실에 이제 좀 만족을 못해서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고민이 많아서 지금 솔직히 이 나이에 26에 막 이제 술을 즐기면서 예 진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아. 외로워서 아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다 새벽에 어떤 방송을 봤었는데 덕구님이랑 저는 이제 방송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덕구님이랑 어떤 제가 잘은 모르는데 어떤 남자 BJ 분이랑 게임 BJ 분 같았었거든요. 네. 둘이서 같이 이렇게 좀 달달각을 잡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덕구님이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남자를 누군지 알겠죠? 아, 누구예요? 갱제 오빠인가? 갱제님 맞아 맞아 아, 갱제님. 예. 갱제님은 약간 좀 진짜 찐 같고 약간 네. 저랑 피나 때처럼 그 느낌 들었거든요. 예. 그냥 좀 얼굴을 많이 보시는군요. 얼빠가요? 아 얼굴은 봐야죠. 아 근데 그러면 지코 형이랑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보랑도 하고. 아니, 아니 근데 지코 오빠랑 우결은 안 했어요. 아 우결은 근데 보는 사람 달달했어요. 아 우결한 거 범죄지. 아 그 딸이 있는데. 그지 그지.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연보랑도 하고 옥규랑도 하고 뭐 지코 형이랑도 하고 뭐 K 뭐 남순이 남순 여기 한 바퀴 저기 순회구경 싹 다 도셨는데 야 지코 형 옥규 연보 남순 뭐 다 했네. 그 중에 그래도 본인의 스타일이 좀 있긴 있겠네요. 아 그죠? 얼굴이요? 응. 외적으로는 누구?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냥 K? 아
남순? 응. 지코야? 웃겨? 아, 여리여리야. 웃고 노는 스타일. 아니, 얼굴 본다, 얼굴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니까, 이거 외적으로. 못생긴 건 아닌데. 얼굴 네. 하얀 남자를 제가 좋아해요? 엄청 하얘요, 엄청 하얘요. 엄청 하얘요. 또 갖고 좀 약간 뭔가 좀 괴롭히고 싶다는 좀 좋아하는구나 좀 약간 모성애. 선생님도 옥규랑도 모인트에서 같이 하셨으니까. 옥규가 피부 얇고 여자들한테 좀 먹힙니다. 오히려 오히려 먹혀요. 키 좀 따끔따끔한데 사람들이 좀 여자들이 좀 뭔가 챙겨주고 싶고 뭔가 묶어서 괴롭히고 싶은 스타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 좀 약간 깨어있으니까. 괴롭히고 싶은 스타일. 성으로 깨어있으니까 이분이. 아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옥규님이. 그래 옥규가 이상형이다. 옥규 입장은 어떤데요? 당황했어. 당황했어요? 네. 아예 좀 솔직히 당황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의외 인물이 나서. 그렇죠. 남자들은 보통 뭐 남순이나 이렇게 K나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너무 잘생겨 부담스러워. 정형화돼서. 아 오히려 좀 반감이 있구나. 다가오기 힘든. 옥규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옥규는 저한테 전혀 관심 없는데. 아, 관심 없어요? 근데 술 먹방에서 가지고 갈기지 않았나요? 아 갈겼죠. 아 그러니까. 아 키갈했어요? 네 제일 많이 갈겼죠. 아 근데 키갈이라는 게 사실 입술 정도 닿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 아밀레아자가 막 섞이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섞는 정도는 아니라서. 프랑스식이라 예 네. 네, 인사지 뭐.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옥규님이랑 좀 그런 걸 이제 좀 원하시고 근데 이제 옥규는 이제 원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굴까지 못생겨서 성형을 하고 싶다. 성형을 하면은 옥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성형인가요? 아니 그거 나 다른 새로운 남자들을 아, 여러 사람을 만족 못해요. 아, 한 남자를 만족 못해요? 네. 네,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솔직히 좀 이런 말씀 드리는 분들은 네. 띨빵한 느낌인데 띨빵한 사람이 아 저 한 명으로 만족 못해요. 아 저는 여러 명 이렇게 맛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니까 순진해 보이는데 굉장히 순진해 보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광우 형을 좋아하는 낙광우라는 이유가 있네요. 네, 네. 낙광우. 낮술을 좀 많이 하시던데 주량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주량은 그렇게 약해요. 한두 병 정도. 많이는 마셔요. 그냥 좋아해서 자주 먹는. 진짜 좀 알코올 의존증이 보입니다. 뭔가 좀 진짜 힘든 게 있나 봐 마음속으로. 아, 뭔가 힘든 게. 아 그냥 원래는 방송 끄고 맨날 혼자 먹었는데 이제 술 공허하니까 방송 끄고 공허하니까. 네 맞아, 막 공허하죠. 밥 먹을 때마다 먹다가 이제 가. 밥 먹을 때마다. 근데 방송에서 반주라 그러죠, 그거. 반주. 진짜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팬들이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래요. 뭐 아직 뭐 지병은 없으시고. 지병. 아니, 아니 그쵸. 어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낮에 아침도 술 먹더라니까. 이거 가면 가지 거의 가거든요. 네. 지금도 얼굴 시커진 거 보세요. 아, 좀 간이 붓긴 했는데 아직은. 간이 좀 부었어요.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었다. 아니 26 간이 부은 거면 좀 약간 너무 저기 아닌가?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건 아니에요? 아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네. 있고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 아 맨날 걱정하죠. 아 원래 술을 좋아했어요? 네 원래 맨날 이제 방송하기 전부터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고민 중에 네. 술 친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술 친구가 없다는 거는 친한 네. BJ가 없다는 건데. 아 마음 터놓고 이제 방송 끝나고 마음 속에 하고 얘기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친구. 그런 BJ. 그런 BJ는 아직 없어요. 아, 진짜 진하게 가까워지고 싶은 BJ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아, 남자가 남자가. 네, 진하게. 아, 진짜 그냥 진짜 외로우신가봐. 뭔가 외롭죠? 제 동생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도 맨날 수면제 먹고 술 먹고 자요. 아 그래 누구요? 용느라고. 주식하시는. 네 주식하는데 걔도 밤에 할 거 없거든요. 아 그래. 낮에 끝나서 4시에 만나서 집 대기 어디시죠? 저 수원이요. 그러면은 저 청라니까 조인 시켜드릴게요. 둘이서 한번 소개팅을 하도 괜찮겠네. 네. 그 친구 맨날 술 먹고 걔 친구도 없어요 걔도.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나이가? 나이도 33살이고. 아 33살? 네. 용능이 외모적으로 어때요? 괜찮게 생기셔. 괜찮아. 아 남통령이시라고? 스타일도 좋아. 네 스타일도 좋고. 약간 좀 래퍼 스타일. 네 머리도 빨갛고. 어디 가면 아티스트인 줄 알아. 스타일이 진짜로 좀 튀어요. 네, 집도 그 청라하고 롯데캐슬 집 거고. 이런 얘기 있어요. 좀 술 먹방을 하자고 남자 BJ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남자 BJ들이 키가를 해야 하나요? 혹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 키스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술 맨날 혼자 먹을 순 없는데 나도 이제 같이 먹고 싶은데 주사가 뭐라고? 좀 스킨십 그런 쪽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아빠방 가는 게 네. 마음 놓고 가서 하고 네. 아, 네. 와, 아 약간 좀 그 주사가 좀 이게 스킨십을 좋아하고 아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네, 아 그. 네. 좀 사랑을 약간 네. 좀 그 약간 불타는 사랑. 급격하게 빨리 빠질 수 있는. 그래 하고 있잖아요. 여기. 단기간에 그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남자친구가 생겨야 돼 이거는. 아, 근데 또 남자친구 생겨도 문제예요. 팬들이. 아 팬들 싫어하시니까. 아, 그게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환장했죠. 사귈 수도 사귀지도 없고. 못해요. 근데 역팬들이 야 팬들이 그 세 장에 그 놓고 이렇게 약간 그 보고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렵다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뭐 뒷결을 하시죠. 몰래? 예, 몰래 그냥 만나고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 대부분이 역팬분들이 뒷결 남캐도 마찬가지고 다 뒷결을 해요. 예, 그죠, 그죠. 그리고 남자만 사실 성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요. 어, 이건 여자도 성욕이 있어요. 똑같아. 그 판타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술 먹고 이렇게 그냥 확 막 좀 이루어지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뭐 병원. 덕후는 넘친다는데 뭘 뭐가 넘친다는데? 넘친다고. 성욕 넘친다는 건가? 아, 성욕이 넘친다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 저 엄청 순진해요. 아니, 진짜. 얼굴만 그런. 제가 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이게 팔 한번 걷어보실 수 있을까요? 아, 또 털이 팔에 털이 많은 여자들이 그게 좀 성욕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 없으신데. 여기 생각 수준인데? 없어요. 지금 맞아요. 어.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개상이세요 진짜로? 개. 어. 개같이. 맞아. 아니 그 개. 개같이 생겼다기보다는 좀 귀여운 강아지상. 네, 진돗개 강아지상. 그 이빨에 이렇게 좀 그 교정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년 좀 넘었습니다. 아, 이제 얼마 남았어요? 떼려면? 한 5개월? 6개월? 5-6개월 정도? 그러니까 성형하고 싶으니까 이제 먼저 일단 이거부터 했나봐요. 네. 이게 덜 아프니까 이거 좀 살만 하면 나중에 이제 눈도 쬐고 이제 코도 하고 팔자주름 이렇게 좀 개선하고 싶다 이걸 좀 맞죠?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성형 중독이라서 고도님도 예, 예. 하셨어요? 한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제가 성형한 게 쌍꺼풀 진짜 이쁘죠? 그죠? 제가 쌍꺼풀 없었던 시절이 어땠냐면은 원래 제 눈이 이랬어요. 김영곤 아닌가 지금. 아, 너 닮았는데. 원래 제 눈이 이랬는데, 예. 어, 사실 성형 안 했고요. 네. 아, 자연산입니다. 예. 자연산. 예. 자연산. 아, 그럼 이제 술 친구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저 본인이 이렇게 좀 많이 어필을 하는 편이죠? 네, 저는. 근데 남자 BJ들이 좀 약간 좀 이런 아, 스타일이고. 키가 돼야 되니. 아, 그럼 나랑만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아, 예 제가 여자친구 없었으면은 강덕구 씨가 이렇게 저한테 막 쪽지로 혹시 뭐 술 한 잔 하는 거 술 먹방 술 먹방 같이 술 친구 대신 네. 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진짜요? 그죠 너무 좋죠 없어요 이렇게 귀여운데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안 나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BJ끼리 모여서 많이 먹었어요 새벽마다 맨날 아침에 놀다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BJ들 다 외로워요. 끝나고 맞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술을 먹을 새 없어요. 맞아. 나쁜 얘기하면 그게 또 어디서 얘기해 버리고 좋은 얘기하면 또 뭔가 또 배 아파하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 데가 없거든요. 그것도 BJ들끼리 모이면 약간 보이지 않는 그 서열 관계 그치. 이런 게 X같아요. 그래 X같아. 예. 그게 시청자랑 뭐 맞아. 뭐 이런 거. 만나서 방송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면 이제 그냥 각자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각자 풀고 싶은 대로 풀고 그렇게 사는 거지. 매력이 없어. 기계만다. 맞아. 최근 어때요? 최근님이요? 네. 진짜 요즘에 외로워하고 미쳐버려요. 술도 잘못 혼자 먹고. 아 진짜요? 괜찮아요. 군에 괜찮아요. 아, 내가 친오빠였으면은 싫을 것 같아요. 최근. 괜찮아. 어 군아 괜찮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친구죠? 저 친구죠. 예. 아. 제가 34이에요. 아 34이요? 네. 최근이 친구인데 고르세요. 용눈입니까? 최군입니까? 고르세요 일단은. 네, 최군. 약간 최군. 아 근데 궁금 이 최군님이 더 궁금하긴 해. 최군이 좀 궁금하지? 네. 약간 최군. 궁금하게 뭐 속이 궁금한 겁니까? 아 무슨 사람 속. 아 최군이. 최군이 요즘 남성호르몬이 넘쳐요. 장난 아니에요. 예. 아, 맨날 옷 벗고 인스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아, 제가 정말 역겨웠던 게 뭐였냐면 엊그저께 이렇게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최군이랑 그 철봉기룡. 네. 그때 이렇게 최군도 나왔었는데 지 왁싱한 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아~ 와 그거 보면서. 네. 브라질인이요?
예. 네. 네. 쓸 데가 없으니까. 아까 살짝 바지 슬쩍 내려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거 보면서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뭐로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 쿠니도 그러니까 보여줄 데가 뭔가 하면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사람이 없어. 왁싱이나 예. 몸 만들었는데 여자친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걔한테 보여주고. 둘 다 약간 좀 성욕이 세서 네.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 음과 양의 조화가 맞아. 딱 맞는 순간 스파크 튀깁니다 이거는. 이건 그리스 신 대결이에요 이거는. 뭐가 튀길 것 같아요. 어디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요거 한번 제가 잘 잡겠습니다. 케이디 가게에서 최군이랑 한번 부를 테니까 한번 나와주세요 덕분님. 방송 안 끼고 사석으로 말이죠. 아 사석으로요? 네 사석으로요. 위험한 건 아니죠?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성형 비용은 좀 마련을 했어요? 성형 비용은 있죠. 아 있죠. 당연히.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봤어요? 아 상담은 아직 안 받아봤어요. 아직 안 받아봤고 그냥 얼굴 곧. 근데 솔직히 뭐 제가 뭐 인생 챙겨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본판이 이쁜 것 같아요. 그냥 귀엽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코트 말에 봤으면 좋겠어. 코트 말에 보태자면은 저는 얼굴보다는 그냥 좀 그냥 뭐 가슴만 해서 그냥 방송하는데 지장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얼굴을 안 건드리지 말고 얼굴 너무나 왜냐면 베이글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은 말기고 이제 블레머시고 하니까 좀 그 이런 스타일이 좀 비뉴라고도 하는데 비뉴 깡통 이렇게 하니까 비뉴라고도 하는데 방지턱 뭐, 가슴에 불만 없으신 거예요? 아, 많이 작으니까. 근데 일단은 얼굴부터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욕심은 없나 봐요. 네, 아 이거는 생각도 못 하고. 아 왔네요. 욕심이 없으시구나. 네. 일단은 그리고 비호감은 아니에요. 지금 생긴거나 이렇게 좀 외적으로 봤을 때 전혀 비호감 없고, 예,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덕후 씨는 뭐 성형을 하지 않고 일단 뭐 교정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네. 최군이랑 한번 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 조만간 네. 빠른 시일 내로 뭐 네. 이렇게 조인시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한번 네. 괜찮으니까.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떠셨어요? 아 저희 상담이 어땠어요? 네? 오늘요? 솔직히. 아 좋아요. 이제 미드 고민 한번 해보고. 미드 고민? 네, 캠프는 그게 일단은 풍력이니까. 그렇죠. 얼굴은 제 풍력을 높이려면. 그렇죠. 요즘 별의별 수술이 다 나와요. 아유 티도 안 나요. 아니, 색깔도 바꾸는 수술도 있어요. 아 그럼 예, 그럼. 윤색도 바꾸고. 맞아요. 핑크로 바꾸고 예, 다 해요. 축소 수술 다 있어요. 핑크요? 아, 예. 색깔별로 다 무지개로 다 있어요. 예. 고르시면 돼 그냥. 맞아 맞아. 예. 요즘 수술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뭐 상담. 이 친구도 알아봤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예. 저 흑군이라고요? 아니 초면에 씨발 네. 아니 말도 있고 많이 썼으 아니, 많이 썼으니까 예 네. 아무래도 안할 수밖에 없죠. 흑두름이 흑두름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자 네, 그래요. 네. 자 덕구 씨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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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덕구님. 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귀엽네. 얼굴 너무 동안이시고 끝 마무리. 재밌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형님 네? 니코틴 한번 충전하고 와야 됩니까? 빨리, 예, 아, 아, 갔다 왔다. 예, 진짜 빨리 갔다. 아, 천천히, 천천히. 진짜 빨리. 아, 시간도 괜찮아, 그럼 많이 나왔습니다. 초민이 언제 나오냐고요? 이제 딱 마무리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딱 마지막 한 분을 모셔놨고요. 하이라이트로 예, 딱 이제 큰 거 오니까 대기. 일단은 뭐 전 또 담배 피다가 또 끊었으니까 네. 아 그건 진짜 덕구님은 일단은 뭐 쿤이가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바로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쿤이한테 한번 잠깐 통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군이나 덕구님을 아실 거야 아마. 근데 눈이 높긴 해. 회의 중인가? 방송 중? 아 방송 중이야? 방송 중입니까? 네 형님. 바쁘니? 아니요 형님. 아니 방송 중인데. 네네 형님. 어떤 분이 좀 쿤이를 좀 호감 있어하네. 코트요? 아니 여성분이.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그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또 보셨고. 네. 그 너 알 거야. 강덕구님이라고. 어? 진짜로? 26살이신데 덕구가 그랬다고요? 용느냐 최군이냐 하니까 일단은 쿤이가 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 속을.
너를 좀 더 알고 싶대. 맞아요? 그래서 덕구가 방송 끝나고 낮에 술을 많이 먹는데 좀 같이 술 친구가 필요해서 방송 끄고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고. 좋다. 야, 방송 안 할 때. 방송 안 할 때? 방송 안 할 때 서로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 좋다. 어떻게 할까? 야, 만나요. 아니, 야, 봉준아, 쿤이한테 물어보는데 네가 더 신나해. 아니 쿤이 얘기 들어야지. 네가 봉준, 네가 뭘 신나하냐? 네 아버지야 뭐야? 형님, 저는 덕구님도 좋고, 누나 유나님도 좋은데. 누가? 유난히 유난님 좋아한다고 너는? 유난님 그분 다 팟빵 두 번 해봤는데 되게 여자에서 하시던데 형님. 아니 너 덕구님이 좋다니까 같이 유난님도 왜 넘어가? 아 형 좋아요. 형 덕구 좋아한다. 형 덕구랑 사귀어요. 형 사귈게요. 네가 왜 사귀어 미친놈아. 내가 사귀다는 게 아니라 사귀라고 시킨다고. 야 구나 코트야 너 저기 너 가슴 비뇨 어때? 골반? 야 골반 수술도 안 되고 어떡하니? 뼈를 붙여. 아니야 나는 좋지. 나 좋아해주면. 아니 보성이랑 같이 있구나. 아니 나 최군인데? 보성이 아니야 옆에? 옆에 보성이 소리였는데. 아 내가 잘못 듣나 보다. 형 보성이 맞아요. 뭐해 지금 둘이서. 형 다음 주 염디오스타 형 빨리 짜요. 아 그래 같이 짜자. 너 번호 좀 알려줘. 아 오늘 지수님 결혼했구나. 코트인가? 나 그래 구나. 조만간에 한번 저기 소개팅 한번 가자. 찐막으로 가자. 찐막으로. 오케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덕구님이 진짜 너 마음에 들어 하나 봐. 안녕.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진짜 뭐 덕구님하고 쿠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 예, 아주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은. 그래서 갔다 오셨죠? 예. 그럼 마지막 진짜 우리 하이라이트. 네. 그것도 휴머니즘이 있는 분. 하이라이트. 휴머니즘 있는 분 마지막으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들라라. 쿤이 진짜 들어왔네. 들어오시오. 아 오늘 디프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쿤이도 오늘 안.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BJ 너아님이십니다. 너아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배틀그라운드에서 게임하고 있는 겜비 김러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옷모습 보니까 되게 토끼상이시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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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아. 예. 그 실내 같은 마스크 좀. 아 예. 네. 네네. 네, 살이 붙어가지고. 아, 네. 어. 네.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거는. 아, 네. 정말요? 네. 아, 배급이 네. 분이시네. 아, 네, 맞아요.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어요. 방송 경력이 좀. 2년 차. 2년 어제가 2주년 했어요. 네. 2주년 했어요? 네, 어제 2주년이요. 아, 풍전 받았겠네. 어, 네, 좀. 아, 근데. 네,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아, 만족스럽지 못하는 분위기네. 아니요. 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고민이 어떤 걸 있어서 또 오셨습니까? 아 제가 지금 방송한 지 이제 2년 됐고 했는데 네. 제가 여러 합방도 좀 나갔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멘탈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멘탈? 네 방송을 하기에 이제 약간 뭐 있을 법한 억가나 약간 어떤 채팅 나에 대한 이렇게 평가? 약간 그런 게 좀 아파요. 오늘 약간 좀 고민들이 좀 비스무리하네요.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시청자들이 네. 이제 잠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한 마디씩 하는 거를 좀 무서워 좀 두렵군요. 아, 네. 아파요. 되게. 아 지금 채팅창 지금 올라오는 거지. 지코 형 방송에서 좀 캐리했다고. 아 네네 그 쉽지 않은데. 아 정말요? 거기 갔다 오셨어요? 아 네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아픈다고? 거긴 사실상 거의 뭐 DM 됐던데. 욕을 안 먹었어요. 아, 네. 욕을 먹으면 아파요. 멘탈 괜찮은 편 같은데. 그러니까요. 거기 갔다 왔으면은. 아, 근데 약간 합방 나가서는 되게 재밌고 텐션 있고 약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네. 개인 방송이나 혹은 제 시청자 수나 별풍 그날 별풍선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 특히 뭐 약간 저는 배틀그라운드 BJ잖아요. 실력적인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막 대회 같은 거 나가면은 이제 좀 욕을 많이 먹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아프더라고요. 어떤 악플이 제일 좀 이렇게 마음 아팠어요? 제가 이번에 네.
그 배틀그라운드 안에서 대회가 있었어요. 성태 네. 오빠가 열어주신 네. 네,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 배틀그라운드가 약간 좀 고일대로 점점 고여가면서 그렇죠. 실력을 네, 그렇죠. 좀 많이 옛날에는 맞아, 맞아, 맞아. 즐겜 유저였는데 실력을 네. 좀 많이 요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대회가 제가 원래 이제 자신감을 좀 많이 잃어서 대회를 잘 안 나가고 실력적인 부분을 안 나갔는데 이번에 대회에 족밥 리그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족밥들만 나오는 약간 겉모습으로 치면 국밥들만 나오는 못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예, 그런 대회에 나왔었는데 성태 오빠랑 같은 팬 아, 팀이 되면서 그러니까 만 몇 명이 보는 자리에서 이제 제어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엄청 못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평소 실력보다 더 안 나왔어요? 아, 네, 제가 쪼니까 아~ 멘탈이 또 약해서 성대 팬들이 와서 아, 성태 오빠 팬분들이 아니라 그냥 억가들이 아~ 그 대회를 다 보는 억가들 성태 팬분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좀 뭔가 우울증도 좀 겪고 아~ 네, 그래서 욕을 먹고 나면 이제 욕을 대처하는 BJ들의 방식들이 있는데 아,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크루 대전 때 그 못해가지고 욕 존나 먹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남순이랑 철구랑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생겼었는데 네네. 이게 진짜 감당하기가 좀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아, 네. 근데 거기에서 막 맞받아치거나 방송에서 욕 안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아, 저 욕 싸우지 않나 봐요 서로. 네,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는 욕하세요. 아, 네네, 좀 해요. 하는데 좀 팬챗으로 돌려놓고 안 보려고. 아, 네네. 아이, 얼려버리는구나. 네, BJ 하기에는 제가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아. 네, 조언을 좀 구하고자 왔어요. 그럼 이분도 최고 만나야겠다. 네? 누구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도 멘탈이, 멘탈 케어 네.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 친구도 안티가 엄청 많은 친구라. 아, 근데 이번에 네. 최군이랑 어몽어스 하다가 자기 중간에 빠지겠다, 도중하차 하겠다고 욕먹, 걔도 그걸 못 견뎌요. 예, 네, 걔도 그걸 못 견디는데 그렇게 욕을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락치고 네, 뭐 이렇게 너 때문에 졌네, 거기서 아, 왜 죽었, 거기서 왜 안 살리네 맞아요. 뻔하거든, 배고 뻔하고 왜 하냐 아, 어, 맞아요. 이 얘기가 제일 가슴 아팠구나. 어, 네. 본인이 직업인데 간도라. 가슴 기술 배우라 이런 거 해버리니까. 에, 그래가지고 막 너는 배그를 2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뭐 약간 뭐 그런 그래가지고 좀 방황하고 있어요. 좀. BJ들의 얘기는 어때요? BJ들의 평가. BJ분들은 이제 뭐 항상 저한테 그래요. 너는 합방이나 말을 좋아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치. 보라를 가는 게 어떠냐. 보라를. 약간 보라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지금 좀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어요. 아유. 아, 보라 잡아야 되나? 보라를 더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무서워서. 보라 그 배그는 이제 그 가상의 그 전투 그 현장이잖아요. 아니, 뭐, 아, 아니, 배그 하시잖아요. 제가 가끔하다가. 가끔 하긴 하는데 아, 요즘 안 하지만은. 예, 그죠. 근데 보라는 진짜 정말 그 살얼음판. 예, 맞아요. 정말 그 안에 네. 들어가는 거예요. 전장이 현장. 예, 진짜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아.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좀 배그 쪽 하다가 이렇게 보라 쪽 넘어가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쪽도 저쪽도 못 끼니까 아, 갈피를 못 잡고, 못 잡고 있구나. 애매한 어딘가에 지금 있는 그런 거군요. 나 방송이 안 맞나. 갈림길이 있나. 이러면 성격을 개조해야 돼 사실은. 맞아요. 예. 사실은 완전 바꿔야 돼요. 예. 그래 와가지고 지랄하면은 아 못하는데 어쩌라고 씨빨라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맞아. 이렇게 귀여운 외모에서 또 욕을 하면은 또 약간 또 매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피하면은 애들이 더 물어뜯으라 그래요. 피하려면은. 욕 좀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떻게 욕을 하라고요? 어쩌라고 씨발 뭐 이러면서 어쩌라고 씨발 아 욕 좀 잘 잘 안 어울리네 너무 귀엽게 착하다 저 같으면 이제 나가 이 개새끼야 오지마 어쩌라고 씨발 새끼야 아 내가 뭐 롤 BJ야? 배그 BJ야? 어쩌다 그냥 낀 건데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그만해 아 한 판 가지고 더럽게 뭐라 그러네 씨발 새끼가 야 나 내 것만 잘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날아가요. 그렇게 예 이렇게 하면 더 날아가요. 예 이렇게 하면 더 날아가니까 날아가 적당히 네. 적당한 선에서 날아가요. 예, 예.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꼭 그런 게임 실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사소한 말 한 마디가 다 아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번에 뭐 살도 좀 많이 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뭐라 하는 게 또 다 싫고 이래서 아 나는 생방송이랑 안 맞나 그만둬야 되나 유튜브로 가야 되나 아 약간 그런 생각도 녹화 방송만 해야 되나 아 네 맞아요 브이로그 찍고 그냥 이런 거 사실 근데 이제 BJ들이 이거 게임 BJ들은 사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긴 해요 맞아요 텐션도 올려줘야 되고 드립도 줘야 되고 하니까 맞아. 너아님은 그 배그 뭐 롤은 학원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배그는 그런 거 없나 봐요? 아, 네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냥. 2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 처먹는 거라면은 너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접어야 돼요. 맞아요. 접어야 돼요. 지금 티어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배그는 티어가 없어요. 근데 그 아니 그 경쟁전 있잖아. 경쟁전 있잖아. 경쟁전을. 경쟁전을 제가 잘 안 해요. 에이. 자신감을 또 잃어서. 그럼 뭘래? 그럼 일반 매치에서 붙잡아요? 공방에서 미션을 좀 봤죠. 좀 즐겜 위주로 재밌는 상황이 실력보다. 배그 BJ라고 말은 못해요. 즐겜이라면은. 맞아요. 노래 BJ는 노래 사랑해야 되고. 아 맞아요. 모바일 BJ는 모바일 완전히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될까 말까거든요. 맞아요. 그 파밍할 때 혹시 뭐 배그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 배그 그 파밍할 때 땅바닥에 이렇게 뭐 M4랑 뭐 AK랑 있고 뭐 5탄 뭐 8 뭐 6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담을 때 뭐 이렇게 탭으로 담으시, 탭 누르고 이렇게 옮겨서 하세요? 저 파밍도 잘하고 총도 좀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회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프로게이머들도 막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못하나 보다 했는데 족밥리그 나가서도 못하니까 이유를 왜냐 했냐면 네. 어떤 그 BJ 그 배그 방송을 내가 어떻게 하다 들어가게 됐어요. 랜덤 입장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2로 처먹더라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2로 처먹고 2로 아 모래기를 2로 처먹고 2시라고 있더라고. 모래 그건 배그 BJ가 아닌데요. 예. 아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파밍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본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예요. 저예요. 그게입니다. 배그 BJ 아니니까. 배그 BJ 아니니까. 배그 BJ 아니니까. 배그 BJ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장기 유방하셨어요 그리고? 아, 네, 저 장기유방을 멘탈... 자주 하는 편이에요. 멘탈이 자꾸 나가서. 와, 야, 이거 장기유방은 진짜 악이 완전 악이에요. 이거 진짜 솔직히 여 BJ 같은 경우는 얼굴 리모델링 할 때 빼고는 무조건 독이야. 1년에 한 3번 4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뭘 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멘탈 나가서 하는 거면 이거는 도망갈 수밖에 안 돼 이거. 아 맞아요, 자꾸 도망. 현실 도피밖에 안 되는 거거든. 쉴 때 그럼 뭐 했어요? 쉴 때 그냥 집에서 맨날 울고 뭐. 네. 뭐 TV 보고. 와, 벌써 울라 그러네요. 어떡하지? 울라 그래. 아. 멘탈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저분... 멘탈이 그냥 너무 약해졌어. 근데 2년 하면서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어, 지금 또 우신다. 어떡해. 근데 말씀드렸죠. 네. 오늘 한 명 울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BJ 하다 보니까요. 탑 BJ들도 방송 그 사람들도 멘탈이 안 좋고 나가. 대통령들도 뭐 누굴 말로 다 나가는데 그 친구들은 나중에 이걸 도망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갔다 오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안 도망가거든. 맞아요.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 게스트 우리 러한이 확실히 진짜 찐고민이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좀 이제 배그 BJ로서 약간 좀 그런 것들 욕을 많이 먹어서 그리고 아 욕을 좀 너무 많이 드셨네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고민 좀 보니까 감당이 좀 맞아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그럼 BJ를 그만두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을 배우는 게 네일아트나 미용이나 이렇게 그래서 그만둘 생각도 많이 하는데 또 제가 또 어디 가서 이 정도의 뭐 별풍선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못하고 벌이 때문에 이제 좀 관두지 못하고 근데 저는 또 마음으로는 BJ를 계속 하고 싶고 너무 열심히 하고 싶고 욕심은 있는데 잘 안 따라가고 그러면 배그를 좀 진짜 빡세게 한번 해봐야 돼. 진짜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된다 실력을 키우는 식으로요. 쉴 때 그냥 집에서 울고 있고 뭐하고 막 뭐 저 연속극 보면서 막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돌아와서 또 하고 있는데 뒤지 여기다 처먹지. 야 너 2년 했는데 배그를 그따위밖에 못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쉴 때 좀 연습을 진짜 오지게 하면 안 될까요? 아 형님 저도 진짜 롤 정말 못했는데 저 오늘 제 거 성지고 캡틴 전적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오늘 8연승 했습니다. 예, 미드 쪽으로 라인을 바꿔가지고 하니까 졌는데 연습을 하는 또 이유가 뭐야? 이제 캐나 뚫으려고 미리? 내 자신한테 너무 내가 너무 병신 같아서 아 그때 예. 넌 안 돼 이게 나를 좀 빡치게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전 이제 그 실버에서 때도. 예 오늘 경쟁전 그 해가지고 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진짜 방송 안 할 때 좀 빡세게 연습해 보는 거 어때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막 프로게임 오빠들 따로 방송 끄고 막 계속 물어보고 맨날 총 게임 연습 피드백을 받는구나. 예 뭐 이어폰도 막 30만 원짜리를 바꾸고 막 약간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멘탈을 키우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멘탈을 이거는 너아님은 딱 네. 집에 가셔서 정말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천킬 도방종. 천킬 도방종. 이런 걸로 네. 뭔가 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아 이게 네. 내 문제였구나. 네. 돌고 돌아 내 문제였구나. 맞아요. 아니 배그 할 때 행복은 해요? 네 재밌어요. 배그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네, 배그는 너무 맞아, 재밌는데 맞아. 잘해야 된다는 게 생겨버리면 힘들어요. 전 죽어도 재밌고 막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것도 다른 건 다른 문제라 아니면 진짜 코트 말만처럼 배그를 진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씻지도 않고 막 나가지도 않고 배그만 하든지 네. 아니면 장르 카테고리를 바꿔야 돼요. 맞아 맞아. 네. 그러면서 아니면 약에 좀 이렇게 좀 의사 전문의한테 가서
멘탈 그 양을 받아야 돼요. 네, 아, 멘탈 처방, 처방을 좀 받아요. PJ들 정신과된 사람 많아요. 많아요. 저도 다녀요. 네, 만시도 다니고 다 다니거든요. 아, 네. 신경조직을 다 다니는구나. 다닌다니까. 우울증 걸리고 돌아버리니까. 이게. 형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아직 안 다니는데. 나도. 아직까지는 혼자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맞아, 맞아.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평소 연습량이 어떻게 돼요? 저는 하루에 6-7시간씩 배그를 계속 하기는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팬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미션 품 같은 걸 많이 걸잖아요. 팬들이 미션 품을 끊어야 돼. 어, 그래 더 힘들어 봐야 아 씨발 존 아 씨발 존나 연습해야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치. 어. 그런 걸 좀 해 줘야 돼. 어. 약간 좀 어찌 보면 배그가 좀 미끼 상품일 수도 있어요. 맞지, 그거는. 그죠, 그죠. 예, 예,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돼 버리니까 이게 총을 쏙 계속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있거든요. 기재 중에도. 아 그러면 그 실력보다, 그러니까 멘탈보다 실력을 먼저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지. 실력이 일단 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몰라버리니까. 어 항상 나가서 대회도 많이 나가고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항상 쪽박을 찼다. 이건 러한이 문제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냉정하게 제,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 탓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 돌려보면서 돌려보지. 아, 내가 여기서 죽고 나니까 정말 이때 내가 좀 어떻게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네.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예.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거기서 그냥 걸러 듣고 실력을 먼저 키우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 본인이 배급이지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비난은 돈과 유명세는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비난은 어쩔 맞아요. 수가 없어. 아, 똑같은 맞아, 맞아. 비난을 안 받고 방송할 수는 없는 거야. 어. 아, 네. 내가 버는 만큼, 내가 또 이렇게 유명해지고 맞아요. 이렇게 뭔가 내 파이를 키우는 만큼 거기에 또 비난은 따라오는 거예요. 또 앞 저게 한마디 어쩌면은 별풍선의 욕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 맞아. 아프리카에서. 어. 별풍선 받으면 하나에 수십 년분은 만천 원이잖아요. 물론 네. 일반 BBJ에 달해서 뭐 60원, 70원, 80원 내는데 네. 거기에 욕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온실 속 화초처럼 방송하는 BJ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물론 너무 이쁘신 그냥 자태 자체가 이렇게 그치. 좀 남다르신 그런 역행분들 제외하고서는 네. 그게 힘들다고 봐요. 좀 이제 욕먹는 것이 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제가 예, 형이 그 시흥에 사는 BJ 하나 있어요. 예. 이기광이라고. 그 친구는 10시간 방송하면은 10시간 내내 욕이에요. 아 진짜요? 네. 공장 가라, 빨리 접어라, 네. 얼굴 붙이어라. 아 진짜요? 네. 그 친구랑 한번 합반을 해서 아 이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못 살 게 뭐냐. 아니 연극 치료 같은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한번 네, 그걸 치료.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뭐야 그 대회를 했어요. 네. 대회 이제 배그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넘어 들어왔어.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야 너와 너 그따위로밖에 못해 배그? 네. 딱 이제 채팅 쳤어요. 그걸 치료. 네. 너 2년에 때문에 어쩌라고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아까 욕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예 나가 이 개새끼야! 너 말소리 좀 지르던가 소리 좀 질르고 소리 좀 질르고 스트레스 풀어 그냥 아니면 시청자한테 상처도 받지만은 네. 네. 상처를 풀어버려 그 친구한테 가서 너무 좀 약간 멘탈이 되게 유리 멘탈인데 맞아요. 한지 멘탈이야 진짜 그리고 거기다가 좀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 러한이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어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 이런 병신 같은 이런 또라이 같은 애가 오히려 야 이 미친년아 더해 더해 네. 물리까지 물고 늘어지지 그러네 쌍욕 나오지. 네. 이거 받아치는 것도 이제 좀 세게 받아치는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세게 오히려. 오히려 걔한테 상처를 풀라니까 스트레스를. 그리고 게임적인 네. 문제 말고도 살이 찌면은 쪘다, 마르면 말랐다 이런 얘기 가지고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구나.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냥 그러니까 뭐야 제가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고 있어요. 갑상선 약을. 네네. 그래서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15kg 정도가 쪘어요. 지금 찐 거예요? 네. 그전에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기아 수준인데 이거에서 36kg까지 병 때문에 빠졌다가 그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예. 제가 병 때문에 빠졌다가 아 지병이 있으시구나. 예, 약을 먹으면서 다시 이렇게 살 조절이 좀 요즘에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살쪘냐, 애가 이렇게 동그래졌네 막 이러면서 지금 몇 킬로예요? 저 지금 51kg. 그래 쪄도 네. 51kg예요? 네, 그래 그래서 그런 건데 그냥 뭐 턱살 있네, 뭐 얘는 하자가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프시구나 몸이. 그런 네.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더 마음이 더 정신이 더 안 좋네 네. 마음이. 그래서인 줄 알고 왔는데 저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진 사람이 있고 맞아요.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반대입니까? 예, 저는
모든 걸 이제 먹는 걸로 풀었죠. 이제 요거, 요거도 먹고 방송 끝나고 나면은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나면은 이제 포만감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니 햄버거 예. 먹었는데 한 30분 뒤에 매니저한테 다른 걸 시켜라 하면 다른 것도 우리 말아서 먹더라고. 그래서 와 소화가 나는 먹는 게 행복이야. 소화 기능 아~ 빠르구나. 와. 욕을 뒤지게 먹고 저는 좀 이게 좀 잠을 잠 많이 못 주무시나요? 저 잠 많이 자요. 엄청 많이 자요. 아 그래요? 하루에 막 17시간씩 자요. 잠 많이 자시는. 잠을 많이 자요. 저도 전날에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막 우울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씨발 이거 또 내 유튜브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리셋이 돼가 딱 그 평 딱 그 중간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또 방송을 하고. 그렇지 정신에서. 예 이런 날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방송이 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근데 내가 예. 멘탈 진짜 많이 나가봤고 저도 똑같이 네. 뭐 울어도 보고 뒤에서 막 술도 먹어보고 막 다 해봤어요. 돈도 백화점 가서 막 돈도 막 막 돈만 막 써보고 말도 안 되게. 네. 근데 다도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목적을 가져야 돼. 목적. 뭐 집이면 집, 뭐 백이면 백, 차면 아~ 차, 아니면 뭐 해외여행 해외여행, 아니면 뭐. 아 되게 좋은. 이런 뭐 귀걸이 뭐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막 뭐 못 가질 것들 그런 것들 목적을 정하면은 욕 같은 게 잘 안 들려. 물론 들리지만 좀 걸. 아씨, 나 목적을 위해서 저건 일단은 감당할 때 부분이구나. 허드릴 뿐이야.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네요. 아 제가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잠도 많이 자려고 자는 거고 막 먹는 것도 엄청 먹으니까 살도 계속 찌고 약간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방종 막 휴방하고 막 뭐 장기휴방하고 또 장기휴방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고민이 그러니까요 목적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어떤 목적? 본인이 갖고 싶은 거나 근데 원하는 방송을 거.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저는 먹고 차, 사는 돈 거?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네. 싶은 그럼 거? 좀 해야 돼. 돈, 사실. 네. 그럼 뭐 목적이 1억이면 1억부터 모아보시던가 네. 아니면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 50이면 5 이렇게 하나 뭐 컴퓨터 컴퓨터 하나씩 정해보세요 한 번씩. 아 그래서 저를 이룰 수 있는 거 마냥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100억짜리 집을 사겠다 말고 이룰 수 있는 거 뭐 한 뭐 한 200만원짜리 신발을 사겠다. 저 같은 신발 좋아하니까 저는 이번 방송에서 뭐 10여 반 신발 사야지 뭐 이런 거 하나씩 이뤄가면은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남자친구를 사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한테 의지는 두르고 저는 또 남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잘 없어요. 아~ 덕구하고 반대네. 네 저는 관심이 좀 그러니까 제가 눈이 높은가 봐요.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별로 아~ 저는 저 일을 하느라고 뭔가 연애도 안 하고 싶고 돈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근데 멘탈이 안 좋다. 그러니까 멘탈도 안 BJ 쪽이랑 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인데 네, 맞아 안 맞아요. 네. 진짜 본인이 극복 아예 성격 정신 개조를 안 하면은 이거는 가망성이 없어요. 스펙 뭐 이렇게 없어요? 그 방송하기 전에 뭐 있어요? 저 방송하기 전에 그냥 뭐 알바 같은 거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PC방 알바하고 자격증 같은 건 아예 없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저 방송 한 21살인가 2살을 시작해가지고 그랬었어요.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만 있고 나이만 계속 먹어가고 하면은 나도 진짜 좆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고나라에다 내가 아끼던 30만원짜리 이어폰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충전. 아니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야. 맞아요. 그런 수가 있어. 당근마켓 같은 데 네. 올려가지고. 맞아요. 당근마켓 해요. 맞아. 방송장비 팔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아니면 빨리 기술을 배우든가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진짜 내가 부딪혀보고 내 목숨을 걸어야겠다. 이 길이 내 길이다. 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 완전 우리네. 내 자신을 정말 의심하면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봐요 저는. 예. 보라 쪽 말씀하셔. 보라 쪽 해보는 거 어떤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거기는 더 살아오려면 더 힘들어요. 예. 완전 힘들어요. 아주 좆 같은 걸 알게 돼. 거기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게임하시는 사람분 게임하시는 게임하는데 이렇게 좀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보라 같은 경우는 못 쓸 것 같다. 그럼 한 번에 합방으로 그냥 러아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딱 생겨버려요.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형님도 저도 그러고 오늘 나왔던 게스트 중에 누가 제일 재밌었고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남거든요. 그치. 잔상이. 그치. 그럼 잔상이 그런 잔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방송할 때 한 번 또 부르게 되고. 그렇지. 근데 뭔가 아 얘는 좀 그래 약간 그래 버리면 불러주는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네. 커튼님도 욕 많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뭐 욕을 거의 매일 처먹죠. 아, 옛날에 그래요? 살이 안 쪘는데 네. 지금 욕 먹고 나도 이렇게 된 거야 몸이. 아 진짜요? 숨 쉬듯이. 이게 스트레스. 네. 근데 저는 욕 먹는 걸 즐겨요. 아, 네. 아 진짜요? 어떻게 즐길 수 있어요? 그래도 내일 해야 하는 뜨니까 욕을 먹는다고 내 죽는 게 아니니까. 그치.
맞아, 좋은 말이에요. 진짜로. 좀 제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존나 뻔뻔해. 그쵸, 나를 사랑해야 돼. 존나 그쵸? 뻔뻔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맞아. 네. 맞아요. 저는 제 자신을 자꾸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너는 방송이랑 안 맞아. 그냥 그만둬라. 자존감이 진짜 낮네. 네, 좀 그렇게 나. 자존감이 중요하다. 엄청나 자존감. 아, 네, 어, 난 바보. 난 배구도 못하고, 난 살쪄서 장규방만 하고. 몸도 아프고. 나 뭐야? 이러면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아, 저 비용신 같은 데. 아, 뭐해 주냐? 존나 괴롭혀야지라서? 네. 아, 나이도 스물대다 쳐먹었는데 정신 차리고 좀 저기 하지. 왜 안티들은! 지금 너한이 같은 사람들을 멘탈 안 좋은 사람을 갉아먹으러 기다리고 있어. 그래. 세렝게티에서도 보면 아프리카에서도 다리 저는 먼저 잡아먹잖아. 그래. 치타들이. 진짜 맞아. 진짜 밀림이야 밀림. 밀림이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먼저 잡아먹는다니까 안티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의 이제 그걸 키워야지. 그래도 절대 치면 안 돼요. 배그 연습 좀 해요. 그리고 아, 네. 배 대회에서 이렇게 맨날 욕 처먹고 하면은 그래서 대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아우 그 반대잖아. 아우 그냥 아 진짜 반대로 해야지. 야 얘는 연습하고 있잖아 욕 먹어서. 네. 반대로 해야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내 실력을 네. 언제든지 나중에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또 놀 대회를 안 할지도 몰라도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얘는 지금 칼을 가는 거야. 그때 한번 탄 꺼내려고 보여주고 싶어서. 네 열심히 좀 연습 좀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 방송 안 할 때 안 한 이유가 뭐 그거야. 돈 안 걸려서. 맞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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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미션 없어서. 아니 너 아니에요. 왜 또 해. 또. 나가. 또. 또. 나가. 이딴 씨 좀 가. 나가 이딴 씨 좀 가. 내일한테 내가. 아 이거 더럽게 답답하네. 아우 답답하다. 아 혈액형 뭐예요 당신. A형이야? O형이야? 아이 정말. 아 또 귀엽게 생겨도 뭐라고 또 못하겠네. 그러니까 또 울까봐 네. 말도 못하겠어. 아니 안 울었어. 아, 내가 요즘 열심히 하시고 아, 정 안 되겠으면 네. 접으시는 게 나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 무기를 자기 무기를 언제 기울지 모르니까 뾰족하게 갈아놔야 돼. 한 번에 찔러야 돼, 죽여야 돼. 그래 그래. 네. 너무 무기가 둥글해 지금 뾰족하게 갈아요. 아 네. 네. 열심히 돈 버시고 나중에 네. 봤을 볼 때는 또 많이 성장했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라인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13만 개요. 아니, 그니까, 멘탈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 배우 풍량이 너무 좋아서 끊기가 어렵나 봐요. 네. 왜냐면, 네. 미션 해봤잖아요. 그죠, 힘들죠. 이게 진짜.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이제 BJ분들의 그 고민을 다 보니까, 정말 그 배부른 배부른 예 에, 어, 맞아요. 배부른 그런 고민들이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22살 때 방송 안 해봤지만은 22살에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예. 진짜 힘들어 봐야 예 그때는 이제 고민 상담이고 뭐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해서 그렇게 부딪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 예. 아 일단 뭐 오늘 뭐 방송 괜찮죠? 아, 너무 좋았어요, 형님. 네, 진짜로. 뭐,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예. 나쁘지 않았고 뭐 이 시간 이때에 예, 나쁘지 다른 않았고. 것보다 저는 형님이랑 오늘 같이 이렇게 해봐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코트랑 처음 맞춰봤는데 단둘이 편해, 편해. 확실히 나보다 형님이라서 그런지 좀 편한 것도 있고. 예전에 대상총회에서 때 보고 그때부터 나는 뭐 예전부터 좋아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와서 이제 섭외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님 초미녀가 뭔 말입니까, 형님? 아 방제에 우리 실장님이 초미녀를 적었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초미녀 좀 아담한 미녀들이라니까 예. 여러분들 뭐 초파리도 작잖아요.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아 실장 네. 여러분들 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우리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코트가 오늘 또 12시간 지나면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방송을 또 이어갈 거죠. 그죠. 오늘 집에서 바로 인천 넘어가서 예. 방송 생일 또 방송할 거니까 우리 빠르단 형님들도 우리 형님들 코트 또 생일풍 좀 많이 챙겨주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때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코트 너무 또 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코트 팬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조금 배웅 좀 해드리고 개인 방송 이어 나갈 거고 일단은 뭐 코트는 너무 나와서 감사하고 저 일단 아. 좀 불러줘. 아 형님이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형님. 아 저는 예. 누가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형님이랑 일단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코트 방송만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네. 저 여기까지 하고 또 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